네. 네, 안녕하세요. 파이널 판타지 14 2주년 기념 레터라이브 26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파이널 판타지 14 한국 서비스 사업팀장을 맡고 있는 김승현입니다. 오늘도 최정혜 실장님과 정재원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판 운영 프로듀서 최정혜입니다. 2주년 기념 신생제에서 인게임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따귀와 추궁을 수십만 번 맞고 깊은 반성을 하며 네, 오늘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기 위해 정말 네, 많은 생각을 하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훈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운영팀장으로 맡고 있는 정재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부로 오려고 정구부 티를 입고 왔는데 예, 오신 모험가님께서 이제 스프리건 모자를 주셔가지고 예, 스프리건을 갖다가 구부에다 태워가지고 왔습니다. 예. 네, 와, 현장에서 그거 한번 끄덕끄덕 해주세요. 아, 네. 현장에서 귀엽다고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럽네요.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레터라이브 26회 2주년 기념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네. 레터라이브란 어떤 건지 또 최근에 또 모험가님들이 새싹 모험가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대도시에서 네. 새싹 모험가분들 많이 늘어난 거 느끼셨나요? 네. 네, 최근에 엄청 많은 새싹분들이 찾아오셔서 에우로제에서 모험을 즐겨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오늘 레터라이브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해서 네. 늘 소개를 드렸지만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죠. 네, 어떤 건가요, 레터라이브란? 좀 더 정식으로. 네. 네. 레터라이브란 네, 모험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파이널 판타지 14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고품격 교양 정보 방송입니다. 네, 네. 고품격 교양 정보 방송이죠. 고품격, 그렇죠. 네, 많은 시청을 해주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새싹 여러분도 레터라이브 보시면 네, 게임 하시면서 즐거움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다음에 저희 이제 항상 요 타이밍 또 안내드리는 게 Q&A인데요. 오늘 Q&A는 2주년 기념인 만큼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레터라이브 말머리 형식으로 받지 않고 현장에 오신 분들 중점적으로 네, Q&A를 받을 겁니다. 네. 네. 3부에서. 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 이제 오늘은 총 1, 2, 3부로 편성되고요. 3부에서 Q&A 시간을 갖고 네,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현장에 계신 분들의 또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저희가 절대로 카메라는 잡지 않고 네, 질문을 받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감 없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 주시는 분의 목소리는 그대로 노출이 되고 네. 화면만 잡지 않아서 어느 네. 분이 질문하신지는 보이지 않지만 네. 그분이 질문하는 의도나 질문은 그대로 여과 없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도 노출된다라는 점 그리고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린다는 점 네, 실시간으로 네. 굉장히 저희한테는 어려운 미션이죠. 네. 네, 굉장히 큰 부담감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 2부 내용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 있으시면 3부에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현장에 2주년 기념해서 저희가 120분의 모험가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네. 실제로 에우로제에서 에우로제를 구하고 이제 모험을 펼치고 있는 빛의 전사분들이시기 때문에 네. 현장에 계신 분들, 지인분들 많으시죠? 뭐 자유부대 분들이랑 그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현장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여쭤볼 수 있게끔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장에 계신 분들 질문하실 거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으니까요. 어떠한 질문이라도 괜찮으니 1, 2부 보시고 편하게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채팅창에서 제가 왜 새싹을 달고 있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현장에 오신 모험가 분께서 네. 제가 아까 앉아 있는데 이제 새싹을 꽂아주고 가셔서 예, 오늘은 새싹 꺾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새싹의 마음으로 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사전에 안내해드릴 사항들 말씀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레터라이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26회는 2주년 기념 방송이에요. 벌써 저희가 2주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2015년 8월 14일 네. 네, 오픈해서 이제 만 2년을 서비스를 한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2년 동안 이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모험가 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제가 정말 많은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래서 예,
정말 여러분들께 100번 사죄해도 모자랄 거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서 5주년, 10주년 계속해서 한국에서 여러분들께서 게임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주년 기념이 이것만으로 끝나선 안 되겠죠? 네. 네. 그렇죠. 네. 일단 뭐 저희 시청자 여러분이나 지금 오신 계신 분 인사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2주년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 서비스 2주년을 이제 축하해 주신 분이 또 있습니다. 네. 네. 저 스퀘어 에닉스에서 이제 요시다 PD님과 주요 스태프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2주년 감사의 저희를 위해서 한국 서비스 네. 한국 서비스를 위해서, 위해서. 네. 아, 저희는 모두 같으니까요. 네. 네, 네. 한국 서비스를 위해서 내 감사의 인사말을 남겨 주시니까 그거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파이널 판타지 14 한국版 플레이어입니다. 안녕하세요. スクエアエニックスの松田です。この度は韓国版サービスから丸2周年、本当に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思い起こせば、2年前、サービスインするときに私もソウルにお伺いし、皆様にご挨拶させていただいた、これ非常にいい献立となっています。そこから2年経ちまして、2周年ということで本当に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ファイナルファンタジー14これからもいろいろ進化を遂げていきます。さまざまなパッチアップデート、またこの度に発売しました拡張版ですね、拡張ディスク、これらを随時皆様にお届け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ぜひこれからもファイナルファンタジー14を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韓国の皆様、こんにちは。2周年ということ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ファイナルファンタジー14で、サウンドを務め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ソケンと申します。この度は2周年ということで、もう2年経つんですね。今ちょうど皆さんきっとアレキサンダーの様式とかっていうことあるんですけど、ぜひね、サウンドディレクター的にはですね、いつもよりも音を気持ち大きめでプレイし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これからも、楽しいゲームを作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んで、これからも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カムサハンニダ。韓国プレイヤーの皆さん、こんにちは。ファイナルファンタジー40プロデューサー兼ディレクターの吉田です。韓国版、いろいろ、リリースしてからたくさんのパッチリリースしてきましたが、この度ついに2周年を迎えることができました。ひとえにプレイヤーの皆さんがいつもですね、ファイナルファンタジー14を応援してくださったことによって、無事に2周年を迎えることができました。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年2017年はですね、すでにグローバル版、グレンドリベレーター 4.0 リリースされてますが、韓国版の方もなんとか年内のリリースを目指して、誠意鋭意開発中になります。ぜひ、今年なんとかね、無事にリリースできるように、皆さん引き続きご声援の方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それから、今年はですね、ついに初の韓国でファンフェスティバルを、開催できることになりました。もちろん僕も遊びに行きますので、皆さんの元気な顔をですね、そのファンフェスで見せていただけたらと思います。2周年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네. 스퀘어 엔엑스에서 온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요시다 PD님 인기가 가장 좋네요. 네. 그동안은 저희가 뭐 저를 비롯해서 주요 레터라이브 멤버, 그리고 간혹 빛의 양자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린 멤버만 한국 유저 여러분들께 인사드렸는데, 한국 2주년을 맞이한
것이 저희 너무 감사해서 모든 스텝은 아니지만 주요 스텝들이 직접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직접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주요 스텝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일단 제 옆에 부분부터 인사를 직접 한번 드리도록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컬 QA팀을 맡고 있는 김유성입니다. 예, 저희 팀은 한국판 번역과 그리고 QA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모험가님들께 쾌적한 환경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2년간 팝판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컬 QA팀에서 로컬라이즈를 담당하고 있는 조윤미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계실 거라고 예상되는 스톤 블로드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네, 문제 없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2주년을 이렇게 기념하는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찬가지로 같은 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인섭이라고 합니다. 주로 마찬가지로 현지화와 품질 검증 일을 담당하고 있고요. 가끔 보내주시는 오류나 버그 문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스캔에서 개발팀 분들께 확인 요청과 검증을 같이 검토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주년을 함께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2주년을 넘어서 2주년까지 함께 노력하는 파이널 판타지 14 운영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널 판타지 14 한국판 사업팀에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추윤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스퀘어닉스 1인 PM님과 함께 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모험가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일본에 전달하고 또 스퀘어닉스 주시는 의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이렇게 조율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지난 2년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정말 부족한 점도 너무 많았고 정말 모험가님들 마음 아프신 일도 참 많아서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모험가님들이 에오르자에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기억들만 있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2주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널 판타지 14 한국판 사업팀에 소속되어 주로 마케팅과 포스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준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빛의 형자라는 별도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종종 인사를 드리고 있어서 조금은 낯이 익으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처음 한국판 운영팀에 합류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1주년을 기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2주년까지 무사히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모두 다 모험가 여러분께서 파이널 판타지 14 한국판을 사랑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즐거운 에오르지아 속 최고의 모험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해 현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널 판타지 14 한국판의 운영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하덕호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업무는 제가 간혹 방송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일단 빛의 형제 방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도 제 주 업무 중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해주시고 계신 여러 가지 게임 이벤트 등을 준비하거나 이제 오늘처럼 네트라이브 현장 관람 준비를 해서 진행하거나 하는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너무 조곤조곤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부담이 되는데 아무튼 저도 이제 실장님과 같이 2년 동안 계속 파이널 판타지 14 한국팀에서 계속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2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과 만났고 이제 현장에서 계속 응원해 주시고 의견 주시고 간혹 쓴소리도 해주시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업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와주신 분들 그리고 지금 시청해 주시고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저는
오늘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후에 빛의 왕자 방송에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좀 더 재밌는 방송 여러 가지 해나가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재미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많고 좋은 보상 받아가실 수 있도록 이벤트 재밌게 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널 판타지 14 한국판에서 사업팀, 사업 PM을 담당하고 있는 남중창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업무는 이제 모험가님들께서 좀 많이 이용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크리스탈샵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험가님들이 구매하시는 유료 상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벌써... 저도 파이널 판타지 14 팀에 들어오면서 벌써 2년이 흘렀는데요. 이게 다 모험가님들이 열심히 성원해주시고 많이 크리스탈샵을 이용해주셔서 그러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불편한 거 없도록 크리스탈샵도 계속 개선해나가고 모험가님들의 목소리도 계속 듣고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주년이 지났지만 2주년을 넘어서 이제 10주년, 20주년까지 평생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영팀 매니저 이화수입니다. 먼저 미우나 고우나 함께 해주신 거듭된 1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팬페스티벌 아트 접수를 받고 있는데 6월 29일 12시 37분 지메일을 통해서 접수해 주신 모험가님, 초코보 서버 모험가님, 그 메일에 첨부 파일이 빠졌습니다. 아트가 누락이 돼 있거든요. 제가 그 연락을 저희가 몇 번을 드렸는데 특정 번호를 네 차단해 놓으셨는지 전화를 안 받으셔서, 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꼭 네 다시 첨부해 주셔서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아트가 접수가 됐는데요. 지금 모험가님들이 주신 거 전부 다 잘 관리하고 있고, 뭐 조형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 스크린샷 모두 지금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요. 꼭 팬페스티벌에서 멋있게 꼭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팬페스티벌 준비하면서 조금 힘든데 치열하게 지금 팀원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나 또는 뭐 시청해 주시는 분들한테 최고의 행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번 팬페스티벌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팀에서 사업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서문석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2주년이라는 뜻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2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또 사랑해주신 이제 모험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3주년, 4주년까지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운영팀 장은규입니다. 예, 주 업무는 이제 그 시즌널 이벤트나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가끔 제가 여러 차례 저기 요청을 해서 가끔 이제 빛의 용자에도 나가긴 하는데요. 이렇게 2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감흥이 새롭네요. 앞으로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많은 모험가 여러분께서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3주년, 4주년 때도 제가 다시 볼 수 있고 또 이제 계속 네, 함께 할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널 판타지 14 사업팀에서 마케팅 제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빼먹었네요. 네, 오지연입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사실 지금 파이널 판타지 14에 합류한 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좀 부족한 면이 많지만 앞으로 여러분들께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반응이 참 마이크만 잡아도 저를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벌써 이제 2년 넘게 2014년부터 해서 파이널 판타지 14 국내 서비스 준비하려고 진행을 했었고 지금 벌써 이렇게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일이 있었고 정말 좋아해 주셨고 사랑해 주신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도 정말 많았던 것 같고 특별하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널 판타지 14가 정말 감회가 새롭고 정말 뜻깊은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파이널 판타지 14 한국 서비스 사업팀장 김승현입니다. 네, 저는 뭐 네. 한국 서비스 사업 총괄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재훈 팀장님과 실장님 도와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서비스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오늘 자리도 자리고 그 시간 관계상 저희 모든 스태프들이 다 나와서 인사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요. 여기에도 못 나오신 한 10여 분의 저희 스태프들도 계세요. 여기 어둠의 영자랑 자막러도 있고 위에서 모니터링하는 다른 빛의 영자도 있고 다른 스태프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한국 서비스가 이 많은 스태프들의 노력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 이 점 알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주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한국 2주년을 축하해 주시는 또 다른 이슈가르드의 특사 두 분의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저희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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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가르드 특사이자 신전기사단 총장 아이메릭 역할을 맡고 있는 강호철이란다. 파이널 판타지 14 한국판이 2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을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모험가, 아니 에오르지아의 영웅들이여. 비록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화면을 통해 얼굴을 마주하고 있지만 나는 그대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어. 아직 그대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모험의 땅을 함께 걷게 된 그날을 말이야. 그러니 앞으로도 에오르지아의 장천을 힘차게 누벼주길 바란다. 2년 동안의 시간이 남긴 것은 다름 아닌 파이널 판타지 14에 담긴 모험가들의 추억과 사랑이라 생각한다. 계속해서 파이널 판타지 14 한국판이 이를 간직하며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응원한다. 네, 파이널 판타지 14 한국판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 또 그러니까 새로운 업데이트로 돌아올 파이널 판타지 14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연기, 네, 새로운 모습으로 파이널 판타지 14 게임 안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빙녀, 얼음의 무녀 이젤이 꿈꿔왔던 용과 인간의 화합처럼 모험과 친구들과 파이널 판타지 14 한국판이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파이널 판타지 14에서 에스티니앙 역할을 맡은 투니버스 8기 성우 권성혁입니다. 이번에 파이널 판타지 14가 2주년을 맞이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많은 성우분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녹음에 임했거든요. 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파이널 판타지 14 2주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이 모험가 친구들, 3주년을 기대하겠어. 네, 네, 저희 스퀘어 엔엑스와 네, 저희 스태프들, 그다음에 이슈가르드 세운 아이메르크님과 에스니아 공예 발음 똑바로 하시죠. 이슈
이슈가르드에서 온 아이메리크와 네, 네. 에스티니앙 성우. 네. 감사 인사 고맙고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2주년 감사 인사는 이제 이렇게 하고요. 저희 또 26회에 대한 주요 내용부터 순서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주요 현안은 어떤 게 있죠? 네. 가장 요새 네, 요새 좀 예민하다고 할 수 있는 서버 다운 및 서버 렉 현상에 관련된 현안입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버 다운 현상 3.45 패치 이후에는 없었는데요. 그 이전에 최근 한 두 달 정도 자주 있었죠. 특히 모그리 서버에서 자주 발생했었는데 지금은 좀 잠잠해서 괜찮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전에 다운됐던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팀과 스퀘어닉스 기술팀이 함께 계속해서 좀 보다 세부적인 원인은 파악하고 있고 보다 정확한 원인에 따라서 추후 패치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버 다운 현상은 좀 복합적으로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요. 추후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서버 다운 현상 관련돼서 정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서버 렉 현상 관련돼서는 저희도 좀 그 여기 계신 뭐 모험가 분들도 계시니까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서버 렉 현상을 최근에 좀 느끼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 3분의 1? 그럼 이게 지금 손 드신 분들 중에서 이게 빈도수가 잦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그냥 가끔 느낀다. 그냥 그 중간 정도다. 갈 때마다 느낀다. 그러니까 뭐 렉의 빈도가 뭐 상중하다라고 하면 그게 뭐 가끔 느낀다 하인 경우 분 있으세요? 그 3분의 1 정도 분에서 한 3분의 1. 그 중간 정도다. 한 3분의 1. 그 갈 때마다 느낀다. 는 한 5분 정도 되네요. 이게 서버 렉이라는 게요. 되게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 게 서버 수를 줄여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버는 여전히 최상급의 서버를 사용하고 있고 물리 서버 수를 줄이거나 혹은 여러분들과 그 저희 IDC 그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와의 통신 네트워크 트래픽 양을 줄이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요. 여전히 최상의 서버를 쓰고 있고 컨텐츠 서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뭐 각 서버 하나당 컨텐츠 월드가 하나씩 붙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 추가적으로 더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서버 렉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과 인터넷 데이터 저희 서버가 있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 간의 트래픽 양 을 확인을 해보면 이거는 저희가 확보한 대역폭의 뭐 10분의 1도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해서 서버의 그 CPU 사용량 혹은 메모리 사용량 혹은 하드 사용량 혹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쌓이는 어떤 그런 양이나 빈도수를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오픈 베타 때부터 지금까지와 똑같이 정상 범주에 있는 상황이라서 도대체 어디서 이런 렉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직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중요도에 대해서는 최상급으로 해서 스퀘어닉스 기술팀과 저희 기술팀이 계속해서 지금 원인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라 저희가 유료 정약제 게임에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마땅하나 계속해서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은 정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 원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관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아직 원인을 찾지 못해서 광범위하게 네트워크를 포함한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고 있어서 완료되는 대로 무조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대단히 죄송하고 빠른 시간 내에 개선드리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 뭐 최우선 과제로 네, 찾아보고 네, 조사하는 최상급, 거니까요. 최상급 등급이죠. 네. 네, 일단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 현안으로는 네, 휴면 캐릭터명 일괄 개명 관련입니다.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사과를 드려야 되겠죠, 재훈 팀장님? 네, 일단 휴면 캐릭터명 일괄 개명 관련해가지고 정말로 죄송스럽게도 이제 오공지로 인해서 이제 많은 분들의 혼란과 아, 저거 뭐냐. 쟤네들 미쳤네. 부터해가지고 또 심화해서 쓰려고 저런다. 운동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말 미처 체크를 못하고 놓쳤던 부분들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오공지에 대한 수정 안내 공지를 갖다 진행을 했던 것처럼 이제 캐릭터 일괄 개명 관련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왜 하느냐에 대한 건 이제 많은 분들께서도 필요성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캐릭터를 생성해놓고 이제 플레이를 안 하시거나 접으셨던 분들 중에서 오래 접속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 새싹이신 이제 새로운 신규 모험가님들께서 들어오고 계시고 접속해주시고 이용해주시는데 캐릭터명을 원하는 캐릭터명을 하는 게 이제 이용을 하시는데 좀 더 이제 애착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수 있는 이제 경우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휴면 캐릭터 에 대한 이제 캐릭터명을 일괄적으로 변경을 하려고 준비를 스퀘어와 함께 진행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오는 이제 V3.5 업데이트하는 그 업데이트 점검 때 일괄적으로 이제 해당 대상에 대한 캐릭터명을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기간은 2015년 10월 10일부터 2016년 8월 31일 23시 59분 기간 내에 생성됐던 캐릭터 대상으로 해서 2016년 9월 1일 이후 접속이 없는 캐릭터에 대한 캐릭터명을 일괄적으로 변경을 할 예정이고요. 변경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릭터명을 변경을 하시고 나서야 게임에 접속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정 대상이 아니라 캐릭터 대상이라서 계정 내 여러 개의 캐릭터를 생성을 해놓고 이제 주로 사용하시는 캐릭터는 이제 지속적으로 접속을 하는데 이제 캐릭터를 접속을 안 하시는 캐릭터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 캐릭터도 이제 개명 대상이 되는 점은 이제 주의하셔가지고 생성해놨는데 이거 변경되면 안 돼. 그러면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셔야지 변경이 대상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나라 법령이 좀 바뀌어서 네. 1년 동안 로그인이 없는 계정에 대해서는 이제 강제 휴면 처리가 되는 그 법이 생겼고 1년 동안 로그인이 없으면 이제 휴면 고지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과 함께 맞물려서 이 닉네임 휴먼 닉네임 개명 처리가 들어가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지 날짜를 정말 저희도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대단히 죄송하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실수 없도록 내부 점검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 현안으로는 네 업데이트 사전 패치 관련입니다.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유저분들께서 많이 원하시던 내용인데 말씀 좀 해주시죠. 업데이트 사전 패치 관련 이게 그 어떤 얘기인지 지금 이해 못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패치가 예를 들어 11시부터 6시까지 패치 공지를 하고 6시 점검이 끝났다. 그럼 그때부터 패치가 받고 패치 다 받고 나서 접속하면 뭐 6시 10분, 뭐 15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를 들어 저희가 내부에서 패치 준비 물론 점검하는 시간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 점검 시간 6시까지면 빠르면 2시 좀 늦으면 오후 5시부터는 패치를 미리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점검이 6시에 끝나면 6시에 바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게 예를 들어 저희가 5시 1분에 조기 점검 종료를 하면 5시 1분에 바로 접속할 수 있게 예, 하는 패치를 3.5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대응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제는 패치 끝나자마자 도서하실 수 있으니까 신나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나게 즐겨주세요. 네, 네, 지금까지 세 가지의 주요 현황 말씀드렸고요. 네, 지금은 저희 3.4의 기공성 알렉산더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화면 보여주시죠. 네, 일반편 이용 현황입니다. 네, 기공성 알렉산더 일반편 이용 기동, 율동, 천동 다인데요. 이게 기동편 대비해서 천동편 이제 갈수록 사실 상위 레이즈다 보니까 높은 난이도에 던져낼수록 이용률이 줄어드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퀘스트를 진행을 해야 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률의 차이가 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좀 개인적으로는 좀 대단히 의문인데 극만신전 가는 유저 수보다 기공성 알렉산더 일반편 가는 유저가 적어요.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러니까 극만신전은 가세요. 그런데 극만신전보다 난이도가 비교적 쉬운 알렉산더 일반편을 가시는 분들이 좀 적어요. 그래서 그냥 레이드에 대한 좀 부담감이나 이런 걸 가지시는 분들이 많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극만신전 가시는 분들 이거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볍게 지금은 또 여러분들 성전템도 많이 풀렸기 때문에 스펙으로 그냥 아주 그냥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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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잡을 수 있어요. 되게 좀 싼 표현이 나올 뻔했는데 짐작조차 못하겠는데요. 네, 아주 쉽게 클리어할 수 있으니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싼 표현 나오기 전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다음은 이제 기공성 알렉산더 영웅평 이용 현황입니다. 네. 네, 1층부터 보죠. 네, 1층 같은 경우에는 기동 율동보다 천동편이 압도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표를 보면 기동, 율동, 천동편의 난이도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천동편이 압도적으로 높고 기동편, 이제 율동편 순서인데 이제 3층부터 이제 눈여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동편 3층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펩시맨, 예, 굉장히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한 가장 낮죠. 율동편 3층은 패시맨보다는 쉬웠던 것 같아요. 4,600명. 천동편 3층은 7,500명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즐겨주고 계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동편 4층, 그러니까 4층 같은 경우에는 기동편 3층이 높은데 이거는 이게 최근 이제 파밍이 많이 되고 레이드 이게 파밍이 많이 되면서 기동편 4층에 고블린 워커 탈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동편 3층 클리어자보다 4층 클리어자가 높은 게 이제 4층만 가서 탈 거 먹기 위해서 딜로 밀어버리는 네, 이런 분들 때문에 4층 클리어자가 많은데 지금 현재 성전템 뭐 그만 두르고 계시면 260 정도 아이템 레벨은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정도면 기동편 영웅 4층은 되게 손쉽게 밀 수 있기 때문에 고블린 워커 되게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웬만한 어려운 기믹은 다 스킵이 되니까 붕붕이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즘 뭐 화요일 되면 각 서버에 그 화요일에 서버에 레이드 찾기에 뭐 파티가 뭐 70개, 80개씩 올라오는 걸 보고 저도 굉장히 흐뭇한데 많이들 즐겨주고 계시는데 이제 화요일에 너무 몰아서 플레이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즐기시는 분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천천히 즐기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 알렉산더 영웅에 도전하지 못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아직
그 충분히 할 만한 난이도니까 친구들과 함께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또 3.4의 통계 데이터를 또 봤습니다. 네,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네, 팬페스티벌 관련된 소식을 말씀드릴까 해요. 네, 저희 팬페스티벌 입장권 2차 판매 일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죄송합니다. 네. 조율할 게 많아서. 네. 2차 판매 일정은 8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네. 입장권 판매 개수는 800장이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1인 1매로 제한을 뒀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잠깐만 오늘이 아니죠.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화요일. 네. 다다음 주 화요일이고 오후 2시에 판매 예정이고 네. 인터파크 본인 명의 계정으로 구매를 하셔야 그 본인 확인을 해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꼭 본인 그 확인을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유저 인증 코드는 홈페이지에서 미리 인증받으실 수 있게 네. 조치를 했으니 구매를 원하시는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리 인증을 받아서 티켓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팬페스티벌 공식 사이트에서도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직 이 부분은 정식 공지 드릴 예정은 아닌데요. 이번 2차 티켓팅에서 혹시 이제 티켓팅을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 네. 중에 코스프레 콘테스트에 참가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더 페스트 그 토너먼트에 네. 참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그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특별한 좀 제한이 있는 티켓이긴 하지만 그런 티켓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으니 혹시 코스프레 콘테스트나 더 페스트 토너먼트에 참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2차 티켓팅에서 티켓을 구하지 못하셨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추후 저희 공지를 지켜봐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게 저희가 해드릴 테니 네. 그 부분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본 취지는 네, 뭐 특별한 티켓을 드려서 막 판매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시고 이제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치열한 경쟁을 못 뚫고 혹시 낙담하고 이 참여 의지 자체를 꺾이실까봐 저희가 이제 최소한의 구제 차원을 통해서 이제 그 제약이 있는 티켓을 판매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양해를 하고 다른 분들도 이해를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코스튬 그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 여기 오늘도 한 분 오셨는데 저 코스프레 의상 제작을 하고 만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비용과 노력과 이 시간이 들어가는 건데 이 그 팬페스티벌을 위해서 진짜 오랜 시간 전부터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준비했는데 팬페스티벌 티켓을 구하지 못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은 네. 속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은 유저분들께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피스트 관련돼서는 저희도 아직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더 피스트 참 한국 유저분들이 더 피스트를 많이 플레이 안 해주셔서 참 속상한데요. 저희는 더 피스트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네, 저희는 더 피스트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고 글로벌적으로도 더 피스트를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 이벤트를 준비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고 있어서 예. 네. 그래서 반드시 무언가를 한다면 한국도 꼭 참가를 할 거기 때문에 더 피스트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소수긴 하지만 한국의 더 피스트 플레이어 분들도 저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그런 배려는 진행할 것이라는 점 꼭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저희가 이제 총 이제 2,800개의 팬페스티벌 티켓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현장을 참여하고 싶고 보고 싶은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유료 스트리밍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유료 스트리밍 판매 일정은 이제 8월 29일
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이 유로스트리밍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방송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유로스트리밍 구매는요 아프리카 TV 계정으로 아프리카 TV에서 구매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전은요 이계 증서 네 개와 꼬마 친구 류크 인형을 교환 받으실 수 있는 쿠폰 번호를 지급해 드릴 건데 이 쿠폰 번호는 배포 아이템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정에 모두 적용되는 방식의 아이템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캐릭터 다섯 개 가지고 있는데 다섯 개 캐릭터에 다 입혀야 되면 다섯 개 사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만 사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팬페스티벌 티켓팅에 성공해서 이제 페스티벌 현장에 오시는 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이계증서와 꼬마 친구 유나 인형의 코드도 마찬가지로 배포 아이템으로 지급이 될 거고요. 이 유로 스트리밍 티켓 판매는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구매를 하시는 거고 네. 혹시나 8월 22일 날 2차 티켓팅에도 실패하신 분들은 유로 스트리밍으로 라도 팬페스티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모든 스테이지 이벤트들은 이제 유료 스트리밍으로 방송을 할 거고요. 그 사이사이 쉬는 시간마다 저희 빛의 형제들이 깨알 같은 유료 스트리밍 방송을 위한 분들을 위한 깨알 같은 무언가를 준비할 겁니다. 아마도. 아 그렇죠. 네. 네. 준비하셔야겠어요. 네. 준비하죠. 네. 준비할 거고요. 네. 준비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혹시나 또 착오가 있을까봐 저희가 이 팬페스티벌 때 그 레터라이브도 방송을 하는데 그거는 유료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그 외에 기타 이제 주요 다른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은 그 부분만 유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팬페스티벌 시작할 때 레터라이브 팬페스티벌 특별편은 아프리카 TV를 비롯해서 트위치 유튜브로 모두 방송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이제 개발자 패널부터 저녁에 진행되는 공연까지는 유료 스트리밍을 구매한 유저분들만 볼 수 있게끔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일 것 같아요. 팬페스티벌에서 판매할 굿즈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이는 건 인형류의 제품들인데요. 네. 네. 글로벌 공식 굿즈고요. 네, 네. 꼬마 친구를의 형태를 네. 네 배드부 모구리 뚱냥의 캐티지 새싹구부 베이비 모스 카본 페리도트 카본 글토파즈 보시는 것들 다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네. 배로 수입해서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판매할 거고요. 저희가 최대한 많이 준비한다고 했는데 도쿄 팬페스티벌에 참여한 유저 대비 구매 수 를 한국 유저 참여 수 대비해서 저희가 수량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준비한다고는 했지만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의 성원과 시간을 보고 다음에는 더 넉넉히 준비할 텐데 이번에 혹시나 많이 부족하더라도 좀 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인당 한 개씩만 글로벌 굿즈는 1인당 한 개씩만 구매할 수 있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네. 다음 종류도 보여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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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코트 동전 지갑 6종 모두 다 가지고 올 거고요. 모구리 슬리퍼도 가지고 올 건데 저거 쿠폰 소리는 안 나요. 네, 현재 저희 사무실에도 누군가 신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네. 다음 굿즈도 보여주시죠. 네. 투신 오딘 피규어와 나나모 울 나모 피규어입니다. 가격은 추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오딘 피규어는 워낙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진짜 한정 수량만 일단 수입을 했어요. 그런데 글로벌판에서는 이제 이 오딘 피규어를 구매했을 경우에는 연기교본 참철검, 굉장히 멋있는 연기교본인데 이 참철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국판에서는 이 오딘 피규어를 구매를 해도
저희가 권역이 달라서 해당 쿠폰을 쓸 수가 없어서 팬페스티벌 현장에서 구매하시는 오딘 피규어에 한정해서 구매하시면 한국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기후반 삼철검을 드릴 예정인데, 저희가 한국판에서 그 워낙 한정 수량을 가지고 오다 보니 연기후반 삼철검을 획득할 수 있는 분이 그럼 워낙 소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삼철검을 얻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연기교본 삼철검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직 고민 중인 관계로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추후 알려드릴 텐데, 현장에서 이 오딘 피규어를 구매하신 분들만 획득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두고 저희가 시간을 두고 하거나 네. 혹은 팬페스티벌 시점으로 뭐 같이 얻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방법은 네.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추후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 라나모 울라모의 피규어도 함께 구매하실 수 있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굿즈 화면 보여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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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드 담요와 후드 목도리고 마스코트 쿠션입니다. 네. 뭐 글로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직도 뚱보 초코바 얼굴 쿠션이 아직 글로벌에서는 공식 예고는 했지만 출시는 안 된 거긴 할 텐데. 네. 일단 한국 팬페스티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또 인기가 가장 많을 거라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도 선호하고 다음 굿즈가 네. 네. 다음 굿즈 보여 주시죠. 잡별 배지 15종과 금속고리 캐릭터 금속고리입니다. 네. 3.x가 아니라 4.0 기준에 15개 직업의 모든 직업 배지를 준비를 했고요. 네. 현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만 한 분당 한 개씩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15개 하나씩은 다 사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암흑기사 두 개 못 사요. 네. 아, 큰일 났네. 이거 우리 준비한 수량이 택도 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아, 일단 저희가 많이 준비하긴 했는데요. 아, 걱정이 되네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가 저희가 팬페스티벌 현장에서 코스터박스 현장에서 그 판매할 글로벌 공식 굿즈 리스트는 여기까지고요. 물론 그러니까 앞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수량이 부족해서 구매를 못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난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하실 수 있게 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준비한 게 있죠. 네. 저희가 준비한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한국판 굿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아직 조율 중,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스퀘어닉스랑 조율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 최종 확정된 게 아니라서. 근데 한국판을 위한 굿즈도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고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다음 레터 라이브에서 아마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오로지 한국판을 위한 굿즈고 네. 한국판 이번 팬페스티벌이 아니면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굿즈를 이쁘게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한국판 한정 굿즈는 1인당 2개씩 구매할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1인당 2개요? 네, 네. 1인당 2개씩. 네. 그러니까 글로벌은 1인당 1개씩만 구매할 수 있고 한국판은 1인당 2개씩만 구매할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팬페스티벌 관련돼서는 그 처음 준비하는 거고 여러분들께 좀 하루짜리다 보니까
오셨을 때 정말 알차게 즐기시게 안내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레터 라이브에서 팬페스티벌 그 현장에 방문해 주실 분들을 위해서 정말 상세하게 좀 재밌게 즐기시는 법을 좀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 네. 팬페스티벌 오시는 분들은 다음 레터 라이브를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한국판 굿즈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소식은 저희 아트와 코스프레 콘테스트에 대한 보상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아트 콘테스트 결선 진출자분과 행사 코스프레 참여자 전원에게는 게일리캠 모자를 드리고요. 네, 저 인게임 아이템 그 아트 콘테스트 결선 진출자라 함은 팬페스티벌 현장의 아트 그 갤러리 전시된 작품을 그 출품하신 모든 분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팬페스티벌 서울 행사장의 코스프레 콘테스트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만 얻으실 수 있는 게일리캣 모자입니다. 게일리캣 모자는 이 코스프레 콘테스트 그러니까 이번 팬페스티벌 코스프레 콘테스트가 아니면 얻으실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이게 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응모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 입상자 분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드려야겠죠. 네. 그 선물은 뭐 최상위 입상자 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뭐 상패? 아주 이쁜 네, 아주 이쁜 상패와 네, 아주 이쁜 상패와 이미지로도 보셨지만 여기 보이는 네. 특별한 상자를 드릴 겁니다. 네, 혹시 저희가 그동안 이벤트나 기타 뭐 경품 프로모션으로 지급한 나눠드린 코스터를 기억하시나요? 네, 그 코스터를 수납하고 전시할 수 있는 코스터 상자입니다. 이렇게 그 각 총사령부에 설명이 들어 있고요. 에우로세아 맵과 설명이 들어 있는 기념 가질 만한 굉장히 제작 단가도 비싸고 그래서 이 부분은 네, 굉장히 한국판 전용 굿즈고요. 아트 콘테스트 세계 부문 그리고 코스프레 콘테스트 아마 무대에 진출하시는 분들에게만 제공하는 굉장히 레어한 상품이 될 겁니다. 아마 각 부문별 코스프레 콘테스트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건 네. 코스프레 콘테스트의 경우 무대에 올라갈 24명의 참가자분들에게 제공할 예정이고요. 아트 콘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샷, 조형물, 그리고 팬아트 각각 14분씩 해서 총 42분께 이 코스터 박스를 드릴 예정이니까 능력자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스크린샷은 인게임에 지금 스크린샷 정말 이쁘게 잘 찍을 수 있잖아요. 금손이 아니신 분들도 스크린샷은 충분히 잘 이쁘게 찍으실 수 있으니 네. 포기하지 마시고 잘 찍어서 응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코스터 박스는 어디에서 넣을 수 없고요. 그럼요. 네, 절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네. 네. 오로지 이번 2017년 파이널 판타지 14 팬페스티벌 서울편에서만 획득하실 수 있는 보상입니다. 네. 예, 한 가지가 빠진 게 있는데 이 코스터 박스가 더 피스트 현장에서 더 피스트 참여하신 분들 중에 그렇죠. 예. 네. 아, 네, 네. 예, 그분들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충분히 예. 받아야죠. 네. 네. 아니, 안 준다고 얘기 안 해. 그래서 총 이번 팬페스티벌 그 콘테스트류에서 통해서 이 코스트 박스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약 한 80몇 분 정도 될 겁니다. 네. 네. 피스트의 확률, 피스트로 받을 확률도 꽤 높으니까. 그럼요. 네. 한국 피스터 제가 볼 때 피스트가 경쟁률이 제일 확률이 높아요. 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피스트 진짜 확률 높아요. 제일 높아요. 제가 볼 땐 네. 네, 제일 높아요. 그 4인 1팀이잖아요. 네. 네 명이 다 받을 수 있는 저희는 피스트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네. 네. 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팬 페스티벌 서울에 또 감사하게도 공식 후원해주시는 분인 업체 기업이 생겼습니다. 메인 스폰서. 네, 메인 스폰서죠. 네. 네, 보여주시죠. 네, 삼성전자 오디세이가 저희 파이널 판타지 14 팬페이퍼 서울의 공식 스폰서로 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네. 오디세이. 전자 제품은 삼성전자가 최고인데, 네. 네. 데스크탑은 삼성전자 데스크탑 오디세이. 오디세이. 노트북은 삼성 노트북 오디세이. 오디세이. 여러분 데스크탑과 노트북을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삼성전자 데스크탑 오디세이와 삼성전자 노트북 오디세이를 1순위로 고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후원이냐면 여러분들 팬페스티벌 오시잖아요. 저희가 현장에 약 100여 대의 PC가 있을 거고 거기에서 실제 플레이할 수 있는 그 플레이존 체험존이 있을 거예요. 그 PC가 모두 다 삼성전자 데스크탑 오디세이입니다. 네, 이 삼성전자 데스크탑 오디세이가 어떤 거냐면 약간 부연 설명해드리면 게이밍 전용 PC로 제작되어서 굉장히 고가의 PC입니다. 성능도 좋고요. 파이널 판타지가 엄청 재미있게 잘 돌아가는 네. 삼성 데스크탑 오디세이. 네. 네. 그리고 무대에서 더 피스트 토너먼트 할 때 플레이할 PC도 삼성전자 데스크탑 오디세이. 오디세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런 거 할 때마다 약간 뻘쭘하긴 한데 감사한 건 감사한 거니까요. 그리고 저희 레터라이브 네. 스튜디오에도 후원을 해주기로 하셔서 아마 저희가 스튜디오 네 감사합니다. 아 생각난 김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 혹시나 저희가 EM텍과 제휴를 했잖아요. 아직 뭐 최종 확정은 아니라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알려드리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그래픽카드 뭐 지포스 1060, 1070으로 업그레이드를 고려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도 무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아마 팬페스티벌 현장에서 처음 나오지 않을까. 대한민국 넘버원 그래픽카드 EM텍. EM텍. 네. 네,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구매를 지금 뭐 고려하고 계시는 분은 좀 기다리시면 네. 파이널 판타지 그 14 팬 여러분이라면 좋아할 만한 무언가가 머지않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니까 조금 네, 기다려주시면 정말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잖아요. 네, 느낌적인 네. 느낌이 네. 드니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있는 제휴 프로모션 관련된 소식을 다시 한번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파이널 판타지 14와 GS 이세보 씨가 함께하는 삼각김밥 제휴 프로모션입니다. 삼각김밥과 캣트시 머리띠. 네, 지난 8월 11일 금요일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뭐 코멘트를 보나 SNS를 보나 되게 성원이 뜨겁습니다.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죠? 혹시 완료하신 분? 헐. 아니 그거 좀 천천히 좀 하시지. 혹시 그걸 벌써 하루 다 드신 거예요? 아, 저 오늘 여기 오신 분들께 삼각김밥 선물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그 GS 편의점 이게 편의점 프로모션이 처음이라서. 여기 오신 분들께 그 하나씩 선물 드리려고 GS에서 협찬 받아서 삼각김밥 네. 120개 준비해서 여기 드렸는데 지금 왕창 남아 있어가지고 네, 이것도 언급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네. 이제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한다니까 GS25에서 삼각김밥 저희 제일 삼각김밥과 또 여러분들 목마르실까봐 제주 가파도 횃보리차 GS25 플레임을 말죠. GS 리테일 유어스 네. 제주 가파도 햇보리차입니다. 네. 요게 아마 신상이라 네. 지금 많이 이제 밀고 있어서 네. 보리차 맛 좋아요. 괜찮습니까? 네. 다 드셔보셨잖아요. 제로 칼로리. 네, 제로 칼로리. 네, 제로 칼로리. 네, 요 제휴를 통해서 GS25, GS 리테일도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많은 후원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GS25시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GS25에 그 영상 광고 되게 멋진 거 나갈 거예요. 혹시 보시는 분은 촬영해서 올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광고도 있고 그 소리로 들리는 음향만 나오는 광고도 있어요. 네. 네. 그 여러분들 막 맨날 이제 저희 뭐 광고를 넣으면 정말 이렇게 좀 멋진 광고 좀 하라고 하면서 그 생각하는 그런 광고 있죠. 그런 광고 나옵니다. 네, GS25시 가서 볼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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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김밥 혹시라도 삼각김밥 드시면 척 해가지고 멋있는 뭐 이거 마시는 거죠? 나옵니다. 네, GS25 삼각김밥 드시면요, 아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플레이 중이시니까 혹시 14일 쿠폰은 주변 지인분들에게 건네 주시면서 네 같이 게임 하자고 네 많이 많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저희가 PC방 혜택을 조금 변경했어요. 네, 네. 아 일부를, 그러니까 일부죠, 네네. 일부에. 네. 이게 보상을 완전 개편을 하거나 변경한 건 아니고요. 변경된 사유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혼선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PC방 혜택 변경 관련해 가지고 변경된 사유는 모고리터가 지연되는 이제 현상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이제 그 PC방 접속하고 나서 일정 시간을 이용을 하면 집사금료가 지급이 자동으로 됐었는데 이걸 포인트화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인트를 갖다가 누적 포인트로 모아서 일괄적으로 변경을 하는 형태로 이제 형태를 바꾼 거고요. 보상을 형태만 바꾸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집사금료를 네. 증가시켜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이 배경은 그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일괄 삭제를 해서 좀 그나마 덜한데 그 크리스탈 샵이나 이벤트 상품 발송하면 늦게 갔잖아요. 이 집사금료 PC방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시간씩 하면 자동 발송을 하다 보니까 그 모그레터 발송량이 어마무시해서 이제 느려졌던 부분들도 있어서 그걸 좀 느려진 현상을 최소화하고자 하루 한 개씩 한 번씩 발송했던 거를 이제 30분 발송할 걸 한 번으로 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쾌적한 환경을 좀 제공해드리기 위해 조치한 사항이다 보니까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용하는 날짜는 8월 23일 수요일부터인 점 네,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요. 네. 다음 소식은 저희 이제 시즌 이벤트인 소식이잖아요. 네. 해야지. 우리 해야지. 네. 네. 소방조사 출동! 네. 네. 소방전사 출동 화염마술을 물리쳐라 네. 이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소방전사 출동 화염마술을 물리쳐라 글로벌 기준 작년에 진행했던 불꽃축제고요. 여러분들께 올해 제공해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신생제 8월 21일에 끝나고요. 그 후가 되면 이제 게임에서 저 따기 못 때리고 추궁 못 하니까 그 전에 이제 많이 때리시고 8월 22일부터 2주 동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즈널 이벤트가 늘 그랬지만 이제 그렇게 많이 플레이하지 않고 더 보이시는 3개의 연기 교본을 획득하실 수 있고요. 좌우 해서 총 6개의 감정 표현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글로벌에서 혹시 이 시즈널 이벤트를 해보신 분이 아마 굉장히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로벌에서는 좀 플레이를 약간 길게 했어야 획득이 가능했는데 한국판은 조금 더 완화시켜서 예, 쉽게 쉽게 금방금방 하실 수 있게 조치를 했으니까 8월 22일 날 예, 부터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번에 2주 동안만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3주 정도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2주만 진행하니까요. 꼭 해당 기간에 꼭 접속하셔서 소방전사 출동! 해당 이모티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할까요? 소방전사 네. 출동! 네. 모션 굉장히 재밌으니까요. 네. 네. 네, 레터라이브 26회 저희가 1부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한 15분 쉬고요. 2부에는 아니죠, 저희 함께
봐야 될 영상이 있죠. 아, 영상이 있죠. 영상이 있죠. 네. 영상이 있죠. 네. 저희 함께 보실 영상이 있고요. 네. 그 영상 보고 15분 쉬고 레터 네.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함께 오메가 헛소리 마라. 그건 카르테노 땅속 깊은 곳에 화석처럼 잠들어 있지 않나.
오메가가 지금 이렇게 잠들어 있다는 건 인간이 제어할 방법도 있다는 뜻이야. 안 그래?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을 시간 없어. 최고군도 오메가를 노리고 있단 말이야. 네로인지 먼지가 수상한 짓을 하면 그냥 확 베어버려. 그러지. 뭔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들어 꺼림칙하단 말이야. 맙소사, 소환식이 성립했어. 소환이 시작됐다고! 끝을 향한 시작이다. 내 절망까지 집어삼켜라! 네, 안녕하세요. 레터라이브 26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트레일러 영상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3.5 트레일러 잘 보셨어요? 한국판 상호 더빙 좋죠? 네.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어둠의 영자가 이 상호 더빙할 때 진짜 막 맨날 밤새 가면서 성우들의 연기를 잘 끌어내려고 정말 혼신의 노력을 하는데 네. 예. 4.0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0 성우 더빙이 한창이거든요. 아까 2주년 축하 기념 영상에 나왔던 에스티니앙이랑 아이메리크의 그 축하 메시지 영상도 4.0 홍련의 해방자 음성 녹음 현장 이번 주에 촬영한 거예요. 네. 이번 주에 촬영한 거예요. 현재 계속 녹음하고 있고 아마 분량이 워낙 많아서 아마 다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녹음을 진행할 예정인데 그 녹음 현장은 아까 인사드린 저희 흑염룡 이상준 씨가 아마 저희 포스트를 통해서 아마 또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2부의 주요 내용이 V3.5 패치 일정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버전 3.5 패치 일정은 9월 5일 화요일에 버전 3.5 숙명의 끝이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글로벌판에서 버전 3.4에서 버전 3.5까지 가는데 약 15주가 걸렸습니다. 근데 한국은 약 12주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건데요.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버전 3.5가 버전 3.5부터 시작해서 버전 3.57까지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업데이트가 됐는데 한국판은 버전 3.5 시리즈를 어떻게 업데이트할지 여러분들께 먼저 설명드리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버전 3.5 업데이트 일정뿐만 아니라 버전 3.5 이후 일정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일정 보여주시죠. 네. 네. 오늘 8월 12일 레터라이브 26회 이후에 레터라이브 27회는 약 두 달 후인 10월 16일 월요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때 2주가 2주 토요일에 10월 21일 팬페스티벌이 있죠. 이때 이 다음번 업데이트 내용과 팬페스티벌 특집 그 팬페스티벌을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내용들로 레터라이브 27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그렇다면 그 다음 날 업데이트가 있겠죠? 보여주시죠. 네. 네. 10월 17일 화요일에 버전 3.5 AB 버전, 그러니까 3.5 글로벌 버전 기준으로 버전 3.5가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네. 그 이후에
또 이제 버전 3.56과 버전 3.57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버전 3.56과 57 합본 버전으로 11월 중에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4.0을 즐기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판에서는 버전 3.5가 올해 1월 중순에 업데이트가 돼서 4.0이 6월 중순에 나와서 3.5 버전이 6개월간 서비스가 됐었는데 한국판에서는 훨씬 단축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빠른 시일 안에 올해 안에 4.0 홍련 해방제를 즐길 수 있게끔 3.5 버전을 차곡차곡 여러분들께 선보여 드릴 예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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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3.5에서 업데이트된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첫 번째로는 서버 초월 파티 기능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께서 원하셨던 기능이죠. 서버를 초월한 파티 찾기 기능이 3.5에 드디어 만나보실 수 있게 됩니다. 초코보, 카본클, 모글이 3개 서버 공통으로 이제 파티 찾기를 모집할 수 있게 되는 기능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파티 찾기를 그 누르시면 서버 초월 파티 찾기 기능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고 모든 서버 대상으로 모집 참여가 가능합니다. 비공개 모집 설정도 가능한데 친구가 다른 서버에 있으면 비밀번호 뭐 1234 설정하시면 다른 서버에 있는 친구도 함께 초대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근데 이게 1234 되게 많아요, 비밀번호. 네, 친구들끼리 알 수 있는 비밀번호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맺었던 파티와 정보를 참조할 수 있는 최근 파티 기능 추가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 제가 초코버 서버에 최정예를 만났다. 그러면 제가 만난 그 플레이어 초코버 서버의 최정예가 목록에 뜹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차단도 할 수 있는 기능도 생기는데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화면 좌측 하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티 그 창 모양이 좀 변경되게 됩니다. 네, 다른 서버 모양은 저렇게 전용 아이콘 표시가 되게 돼서요. 아마 3.5가 업데이트가 되면 이제 파티 찾기가 200개가 넘지 않을까. 화요일은 아, 네. 네. 행복 회로를 돌려봅니다. 3.5부터는 여러분들이 뭐 모집편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서버 초월 파티 찾기로 공략에 보다 좀 편리하게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네. 토벌전, 귀신 주르반 토벌전입니다. 네. 재훈 팀장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게는 이제 귀신 주르반 토벌전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 귀신 주르반 토벌전은 주요 퀘스트를 통해 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부가 퀘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오픈을 해야만 이제 입장이 가능한 던전입니다. 이제 그 부가 퀘스트는 모르도나 도레집에서 이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초 귀신 주르반 토벌전 일반 같은 경우는 235레벨 아이템 레벨 제한이 있고 그 토벌전 같은 경우는 250레벨로 아이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참 재밌는 던전이니까 예, 많은 도전과 많은 모험 부탁드립니다. 265레벨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드랍하고요. 성전 무기 옵션보다 좋은 옵션 이 많으니까 아직 알렉산더 천둥편 무기를 파밍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의 그 이 주르반 무기가 가장 좋은 무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어렵지 않으니까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르반에서도 드랍되는 게 있죠. 네, 주르반에서 드랍되는 게 또 귀신 송골매 네, 탈 것이 또 드랍을 하게 됩니다. 이 귀신 송골매가 이제 창천 야만신 탈 것의 이제 끝이고요. 요 창천 야만신 매드를 다 모으면 또 보시는 것처럼 봉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굉장히 멋있는 탈 것이죠. 네, 신생 버전의 기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3.5가 되면서 주르반 탈 것이 나오면서 예전에 세피로트랑 극리도그의 우상 99개 모았는데 이거 교환 언제 되느냐, 세피로트랑 니드호그의 매우상 교환 시스템은 3.5에서 교환하실 수 있고요. 소피아 우상 99개 모으신 분들도 많던데 존경합니다. 3.5에서 교환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르반 탈 것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업데이트 될 3.5657 버전에서 교환이 가능하니까 9월 5일 3.5 업데이트부터 11월 업데이트까지 열심히 돌았는데 못 먹었어 내 주사위. 99개 모아놓으시면 11월 달에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멋있네요. 네. 네. 다음 소식은 신규 야망족 캐스트입니다. 네. 혹시 여기서 이 그 창천 야만족 세 개 모두 다 맹약 찍으신 분 손? 오. 여기 손 드신 분들만 하실 수 있어요. 예. 네. 이 그나스, 바누바누, 모그리족, 야만족, 우오도가 모두 맹약일 경우에만 발동하는 사이드 퀘스트고요. 창천 야만족 퀘스트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나스족은 으뜸이, 그리고 바누바누족은 리누바누, 그리고 모그리족은 모그진, 이 세 명의 NPC들과 함께 RCN에 현혹된 사람을 뭐 태양과 달의 춤으로 물리치는 막 아까 보셨죠? 막 이거 이 춤으로 하는 건데 굉장히 재미있고 이 춤이 굉장히 레어한데 창천 야만족 퀘스트를 의외로 아예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 있어서, 근데 하루에 그 야만족 퀘스트를 할 수 있는 수주권이 12개가 지급이 되거든요. 오늘부터라도 시작을 하시면 한 한두 달 매일매일 하시면 충분히 맹약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준비하시면 뭐 빠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에는 이 태양과 달의 춤을 획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 사이드 퀘스트를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팬페스티벌에서 이 춤을 한번 춰보려고요. 미니게임존에서 저와 함께 같이 여러분들 태양과 달의 춤을 한번 춰보시죠. 아, 네,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와, 깜짝 소식을 자꾸 많이 발표하시네요. 근데 저게 추기가 되게 쉽고요. 네. 재밌어요. 네. 저희들은 뭐 추는 건 아니겠죠? 아, 네. 아니, 제가 추면 당연히 두 분도 추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여러분? 네. 다음으로 신규 외전 퀘스트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네. 팀에 소개해 주시죠. 네. 신규 외전 퀘스트인 이제 힐디브랜드 창천편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상황. 앙달님 신학 원기 마지막 이야기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힐디브랜드 창천편 이야기 참 좋아하는데요. 아,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힐디브랜드가 뭐냐, 저 NPC는 도대체 뭐, 어떤 NPC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스토리를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욕을 먹을 것 같아서 스토리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참 재밌는 퀘스트이기 때문에 꼭 이제 한 번씩 이제 하시면서 스킵하시지 마시고 스토리까지 다 보시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하고요. 정말 재밌으니까 다들 한 번씩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은 저희가 힐디브랜드 퀘스트 소개할 때마다 주요 퀘스트 맞는가 외치시죠. 그래서 그만큼 재미있다는 소리니까 안 해보신 분들은 아예 안 해보신 분들을 울다에서 시작하실 수 퀘스트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사의 춤이라는 재미있는 춤도 얻으실 수 있고. 네. 네. 네, 다음으로는 신규 인스턴스 던전 2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3.5 숙명의 끝 메인 퀘스트 주요 퀘스트를 진행하시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바에사르 장성이라는 던전이고요. 그리다니아 근처
남부 삼림인가요? 그쪽 실프족 있는 쪽 가면 그 동부 삼림. 아, 동부 삼림. 네. 그 바이샤르 장성이 보입니다. 예. 거기에서 주요 퀘스트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더 얘기하면 스포가 되니까 주요 퀘스트를 꼭 플레이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말 니도우그가 머물렀던 곳인데 그곳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마무리 득식을 하게 이제 들끓어서 그쪽 별도의 퀘스트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거 없고 무작위 임무 숙련자에 해당하는 던전 2종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매일 아마 가실 거죠? 주에 5번 돌면 이제 성전 450개. 네. 네. 다음은 24인 레이드 둔스카입니다. 네, 24인 레이드 둔스카 이제 아까 트레일러 영상에서도 이제 보셔가지고 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24인 레이드가 이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참 재밌는 던전이에요. 이게 24인. 네. 24인 던전. 지금 채팅창을 보면 이게 약간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명칭에 대해서. 그게 뭐 이게 그 영어 버전으로 이제 흔히들 던스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둔스카라는 명칭의 그 기원이 스카자하라고 아일랜드 신화에 나오는 망자의 세계인 그림자의 나라 둔스카라는 것에서 모티브 작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둔스카예요. 그래서 네, 그 세계관을 반영하려고 예. 예. 그 대부분 이게 뭐 아일랜드 신화에 나오는 그림자의 그 망자의 세계인 그림자의 나라 둔스카에서 따온 거라서 둔스카가 명칭이니까 이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네. 뭐 어쨌거나 둔스카 소개를 드리면 보이드의 방주 그다음에 마하의 이은 이 최종편인데요. 260레벨의 아이템을 드랍하는 던전이고 마하 동전 대형 마하 동전에 이어 희귀 마하 동전을 드랍해서 주 한 번 희귀 마하 동전을 그러니까 클리어하면 희귀 마하 동전을 획득해서 보이드 동전이랑 마하 동전이랑 둔스카 동전을 해서 성전 보강제 장비 혹은 악세사리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희귀 마하 동전을 획득하실 수 있어서 270레벨 아이템 파밍을 보다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그 이게 무기 보강제는 이번 패치에는 없고요. 이번에는 장비 쪽과 악세사리만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 둔스카 후반부 네임드는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전투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도 않고 해서 꼭 시나리오 즐기시면서 플레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은 아까 트레일러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환호해 주셨는데 신규 헤어스타일과 감정 표현입니다. 네. 네, 이쁜 신규 헤어스타일이 추가가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이 감정 표현 중에 저 안경 올리는 안경 올리기, 안경을 갖다가 쓰고 있는 이제 외형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올려주는 안경 올리기가 네.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제. 네. 아, 이 뭐 보태실 말씀 있으세요? 너무 좋아요, 전. 네. 저도 스크린샷 많이 찍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신규 하우징입니다. 파이사 외벽이 나오고요. 네. 그림을 넣을 수 있는 그림 액자와 새로운 가구 및 작물, 수조 물고기 등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추후 이제 상세 패치 노트를 통해서 이 세부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저희가 상세 패치 노트를 준비할 텐데 지금 이미 이제 모그리 외벽 네. 초코보 외벽도 할 수 있는데 하우징 구역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워낙 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공수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대 협력해서 좀 적극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뻐요. 이게 외벽 이 그 안만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외벽
벽을 꾸미고 이제 인테리어랑 되게 많이 꾸며야 되는데 이런 모그리 외벽이나 조코 외벽이나 파이서 외벽은 세트예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꾸며져요. 그래서 그 이 외벽을 한번 꾸몄다 그러면 밖에는 사실 그렇게 손 안 대도 됩니다. 편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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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알려드릴 소식은 PVP 변경점입니다. 네. 네. 3.5부터는 소속된 지금은 이제 뭐 각 3개국 총사령부 소속된 거 통해서만 전장 매칭이 되는데 3.5부터는 소속된 총사령부에 상관없이 자유소속으로 참가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만 끝날 때 그 결과판에서만 총사령부 표시가 되는 거라서 아마 전장 매칭이 훨씬 더 이제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피스트 시즌 3 절찬리에 진행 중입니다. 네. 절찬리에 진행 중이고요. 네. 솔로 랭킹으로 이제 1승하신 분들도 있는데 확실히 이전보다 많이 그 적은데 이번 피스트 시즌 3 보상이 탈 것이 있는데 되게 정말 멋있는 개 날렵한 그 갠가 늑대인가 멋있는 아, 개 그, 하니까 아, 전 그 되게 멋져요. 되게 멋진데 네. 그건데 파티 랭킹도 있고 솔로 랭킹도 있는데 파티 랭킹 만약에 오늘 하시잖아요. 바로 획득하실 정도 참가자가 굉장히 적어요. 진짜. 그래서 4명 모아서 친구들 지인분들끼리 4명 모아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서 쉽게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피스트 저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플레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밖에 없게 준비한 게 있으니까 일단 계속 지켜보시면 됩니다. 일단 자료 화면 계속 보여 주시죠. 네. PPT 화면을 보여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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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동안에는 이제 피스트에서 저도 이제 피스트 처음 연습 이제 하려고 들어가면 저도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거기서 그러면 어쩌냐, 저쩌냐. 그 채팅 기능이 이제 사라집니다. 예. 예. 채팅 기능이 사라지고 이제 빠른 대화 기능이 추가가 되고요. 그래서 빠른 대화로 뭐 상자 깨세요, 후퇴, 뭐 힐러 점사 뭐 이런 식의 빠른 대화가 기능이 추가가 되니까 해당 기능을 통해서 보다 이제 플레이에 집중하실 수 있게 됐으니까 네. 여러분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PVP 임무 보상으로 얻는 명예 점수가 상향 조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PVP 장비 얻기가 좀 더 쉬워지고요. PVP 장비 교환 시 필요한 명예 점수 또한 하향 조정돼서 이 파밍이 쉬워지는데 준비되어 있는 게 있죠. 네. 이 PVP를 조금 더 재미있고 많이들 즐기실 수 있도록 또 새로운 프로모션 하나가 시작됩니다. 네. 네. 가로와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이 시작됩니다. 멋있죠? 네. 여러분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우선 가로가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뭔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가로라는 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전대물이라고 여러분들 파워레인저 같은 거 많이 아시잖아요. 네, 일본에서는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방영이 안 돼서 잘 모르지만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성인용 어른들이 보는 전대물류의 한 장르입니다. 네, 굉장히 인기 있다고 해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네. 네. 그래서 글로벌에서도 진행이 돼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어서 글로벌에서 3.5 이후로 PVP가 굉장히 활성화된 네. 훌륭한 콘텐츠라서 한국에서도 PVP가 굉장히 흥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PVP 재밌어요. 네, 이 방어구랑 영상에서 보신 탈 것이 정말 퀄리티가 네, 굉장히 멋있고요. 네. 저도 꼭 얻도록 최선을 다해서 PVP를 참여해 보겠습니다. 네. 천둥편 클리어를 빠르게 하시는 분들이 뭐 주로 이제 모화지맨 뭐 이제 프로필에도 많이 써놓고 하시는데요. 가로하시면 됩니다. 네. PVP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이제 뭐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네. 해드려야겠죠. 네, 가로 콜라보레이션 방어구 이미지 보여주셔야 돼. 네, 지금 보시는 것들이 가로 콜라보 방어구인데요. 이게 아이템 레벨 235레벨에 해당하는 PVP 장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장이나 더피스트를 통해서 획득한 명예 점수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그래서 235레벨 성능이 되게 그러니까 최상급의 PVP 방어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PVP 즐기시면서 차근차근 PVP 성능도 강화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라이트 하시는 분들은 방패가 안 보여요. 예, 겉만 보여요. 예, 겉만 보여요.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로가 이제 투사 이미지인데 방패가 있으면 예, 그래서 겉만 있어요. 예, 안 보이니까 그 부분만 참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탈 것 이미지 보여주시죠. 네, 탈 것이 세 종류인데요. 탈 것 라이고, 고우텐, 긴가 세 가지인데 이게 고우텐 가운데 보이시는 황금색의 경우에는 더 피스트에서 30번 승리 시 획득하실 수 있는 탈 것입니다. 그리고 전장이나 더 피스트에서 60번 승리를 하면 보이시는 왼쪽에 있는 라이고를 획득하실 수 있고요. 전장에서 10번 승리하면 오른쪽에 있는 긴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획득 난이도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탈 것 고우텐이 제일 멋있죠. 더 피스트. 치팅도 삭제되고 30번 승리해야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3.5 패치되면 파요일에 파밍하시고 네. 꼭 가로 콜라보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로 콜라보는 일단 기한 없이 쭉 진행될 예정이에요. 일단 현재로서는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기한 없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계속 유지할 예정이니까 편하게 즐겨보시기 네. 바랍니다. 천천히 PVP를 즐기시라는 의도죠. 네. 네. 예, 여기에서 잠깐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예,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승리 시 이제 획득할 수 있는 업적 보상이긴 한데 그냥 무조건 승리를 하시면 안 되시고요. 칭호가 있습니다. 이제 관련 칭호가 있는데 그 칭호를 변경을 해서 그 해당 칭호를 단 상태에서 승리를 하셔야 돼요. 예. 칭호를 안 달거나 그냥 엉뚱한 다른 칭호를 달고 있는 상태에서 30회를 승리를 했는데 업적 보상이 안 됐어요 라고 문의를 보내시면 보상이 획득이 안 됩니다 라고 답변이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가 설명드리면 나이트 방패는 00의 가호라는 아이템인데 착용해도 외형이 반영되지 않는데 이게 임금님의 방패 착용한 것과 같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가로의 세계관 설정을 존중한 것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는 이제 가로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네, 애니멀웨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애니멀웨폰이 270레벨이 추가가 됩니다. 지금 벼려진 260 제작 난이도가 비교적 쉬워서 많은 분들이 만드신 것 같은데 만드신 분들 손. 네. 쉽죠 이번 거. 안 쉬워요? 헐. 네. 그래서 이제 그 260 만드신 분들은 270으로 3.5 패치되면 바로 만드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됐는데 외형이 굉장히 이쁩니다. 네. 그래서 외형을 준비했습니다. 네. 준비한 외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나이트부터 이제 지금 보이는 게 이제 탱커 직군인 나이트 전사 암흑기사 이렇게 각 외형들이고요. 네, 정말 번쩍번쩍 이쁜데 개인적으로는 암흑기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암흑기사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이쁘더라고요. 네. 네.
이번에도 만들려고요. 네. 네. 뭐 나이트는 뭐 따로 이름은 저희가 뭐 특별히 언급을 안 해도 괜찮겠죠? 네. 네. 다음으로는 힐러의 직군들의 이미지 좀 보여주시죠. 네. 아, 나. 네. 의도한 건 아, 아니고요. 여러분들 네. 그 다른 게임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네. 네. 힐러 외형도 굉장히 이쁘죠. 네. 네. 다음으로는 딜러 계열 이미지 보겠습니다. 네. 특히 몽크 같은 경우에는 네. 고대 무기 때는 주전자 외형이었는데 네. 훨씬 일치월장한 것 같아요. 네. 용기사는 여전히 멋있고요. 네. 네. 다음은 원거리 딜러 볼게요. 이번 스크린샷의 음유가 특히나 멋있게 나온 것 같은데요. 저 스크린샷 혹시 우리 흑염룡 이상준 씨가 찍지 않았을까요? 아, 네. 흑염룡 이상준 씨. 네. 네. 근데 기공사 지금 총도 굉장히 이쁜 굉장히 이뻐요. 네. 모두 무게 멋있죠. 네. 이름도 멋있다. 데스룩. 죽음의 룩. 데스룩. 정말 그걸까요? 네. 다음 원거리 딜러 또 보여 주시죠. 왜 여러분들 어떤 것 때문에 웃으시는 거예요? 추파춥스라고 하는데요. 추파춥스요? 아, 지팡이요? 아, 추파춥스 같다고요? 저거 되게 이쁜데. 아, 또 라라펠이 들고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요. 아, 그래요? 저게 이펙트가 막 살아 움직여 가지고 실제로 보면 그런 느낌 안 나는데 추파춥스라니 좀. 네. 네. 네, 상당히 멋있네요. 네, 여기까지 이제 아니마에폰 270레벨짜리 외형을 봤고요. 네. 다음에 말씀드릴 소식은 네. 애기 외형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변경이 되고요. 이제 애기 외형 명령으로 소환수의 모습을 카번클 시리즈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슬래시 애기 외형 그리고 애기 이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루다. 그리고 외형 이름 뭐 카반클 페리도트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손쉽게 할 수 있는데 원하시는 그 외형으로 바꿨다가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고 싶을 때는 슬래시 애기 외형 애기 이름을 입력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환사 하시는 분들은 취향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카반클이 저도 그 소환사를 그러니까 글로벌 시리즈 플레이를 했었는데 네. 한 번은 그 카번클로 외형 변경을 해서 갔는데 탱커가 그거는 탱킹 패시니까 파란색 카번클을 쓰세요 라고 이제 애기 외형 변경에 대한 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오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소원사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피해 주시면 예. 여러분들 그 서로 간의 오해는 여러분들이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신규 탈것과 꼬마 친구와 초코보 갑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신규 탈 것 현자의 의자 지금 무숙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도서관 막냄에서 자주 보시죠? MGP 75만 점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주간 복권의 1등의 기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신규 꼬마 친구 에스티니앙이랑
그 아기 불독이 주가가 되고요. 귀신 주르반을 잡다 보면 랜덤하게 드랍되는 아이템을 통해서 이제 귀신 주르반 갑주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저 현재 의자를 획득하기 위해서 펜리를 사지 않고 MGP를 세이브해 뒀습니다. 어쨌든 지금 MGP 많으시다고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버디 초코보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최훈 팀장님 요거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버디 초코보를 소환한 상태에서 임무 찾기, 레이드 찾기, 딥 던전, 아쿠아 블리스 등을 신청 가능하게 된다라고 이제 적혀져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이제 버디를 소환한 상태에서 이제 던전을 들어가려고 매칭을 하려고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됩니다.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변경이 되니까 언제든지 이제 버디를 소환하고 이제 플레이를 하시다가 던전에 입장하셔도 무관하니까 많이 많이 버디를 통해서 초코볼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버디권에서 게임을 좀 즐기는 스타일인데 그동안 좀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생겨서 저도 굉장히 3.5에서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픈베타 때부터 꾸준히 들어왔던 요청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꾸준히 요지다 피님께 얘기했는데 3.5에 적용이 돼서 빨리 적용해주세요 말씀드렸지만 안 됐어요. 어떤 3.5부터 되니까 편하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주요 저희가 이제 꼭지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안내해 드렸고요. 이제 기타 업데이트 사항을 한 번에 모아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UI 창 보이시죠? 총사령부 보급 담당관의 군표 아이템 교환 창 UI가 리뉴얼돼서 보다 좀 쉽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바뀌었고 6, 7, 8등급 보물지도 획득 아이템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채집이랑 제작하지 않으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 1레벨에서 55레벨까지는 상당히 경험치가 완화가 됐으니 이참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설명서 사용 시에 획득하는 경험치도 증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문장인만 만들 수 있는 제작 아이템 일부가 완화돼서 전문장인이 아니어도 제작이 가능하게 되고요. 알렉산더 천둥편 영웅 270레벨 아이템 염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상으로 그 플레이를 하실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영웅편 즐겨주고 계셔서 예, 많이 염색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 자세 경광 카메라 여러 세팅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재훈 팀장이 네. 단체 자세랑 경광 카메라 같은 경우는 V3.4에 처음 추가가 됐었고요. 이번 3.5에는 보이는 인터페이스 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인터페이스가 바뀌었구나라는 걸 갖다가 아실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가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기능이 화면 효과가 이제 다양하게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표현 기능이 추가가 되고 화각에 따른 줌 아웃 줌 잇 기능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명 밝기 등 이제 화면에 대한 밝기 조절도 이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밝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크린샷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저 기능을 갖다가 많이 많이 활용해서 이쁜 스크린샷 많이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팬페스티벌 아트 관련해가지고 스크린샷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진짜 2등만 잘 사용해도 웬만한 포토샵 잘 다루시는 분들보다 이쁘게 찍을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금손이 아니어도 실명하지만 제가 꼭 이 기능 활용해서 이쁜 스크린샷 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스크린샷 응모자 수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출품되는 것도 많겠죠? 그렇죠. 네. 네, 저희는 공평하니까요. 네, 뭐 기타 업데이트 상에 더 말씀해 주실 내용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제 복귀자 기능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복귀자 마크가 생겨요. 예. 네, 복귀자 전용 마크가 생겨서 멘토 마크에 뭐 새싹 같은 마크가 달려 있는 마크인데 그 복귀자들은 이제 내가 복귀했어라고 알 수 있는 마크가 생길 겁니다. 네. 그래서 복귀하신 분들도 네. 이제 3.5 보시면 쓰담 해주시면 네. 그런 마크가 생기고
또 그 영상 그 3.5 공식 트레일러에 나왔던 부분들 중에서 3.5 패치, 그러니까 9월 5일 업데이트 없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디아뎀 제도 개편이 있는데, 예, 버전 3.5에는 디아뎀 제도를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개편되는 관계로 출입할 수 없고요. 개편된 디아뎀 제도는 3.55 10월달 패치 시부터 출입할 수 있고, 이때 아마 여러분들 정말 많이 가지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 10월 16일 레터라이브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피스트 신규 맵, 아까 보셨던 그 여러분들이 지금 플레이하고 계시는, 아, 그리고 플레이하실 더피스트 그 현재 맵 말고 다른 신규 맵이 추가가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10월달 패치에서 추가될 예정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저희가 3.5의 업데이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네, 다음은 간단히 지금 현재 크리타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또 유료 아이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저희 2주년이라 또 2주년을 기념해서 1주년 기념 신생제 패키지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14,000원에 꼬마 친구 2종과 연기 교본을 함께해서 신생제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고요. 민필리아 꼬마 친구, 상크레드 꼬마 친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2주년 기념이니까요. 네. 이런 새벽에 혈맹 꼬마 친구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아이템도 있어요. 네. 새로운 아이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귤바구니 아이템이라고 이제 하우징에서 이제 설치하는 아이템이 새로 판매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사 정식 안경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 6,000원씩 이제 하우징 외형 변경하는 이제 장식하는 아이템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꼬마 친구로 이제 에드비아 공주 인형과 모글이 음악단 꼬마 친구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이 모글이 음악단 꼬마 친구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그 2015년도에 저희가 크리스탈 타워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해서 바하무트 꼬마 친구를 가지고 이제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가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판매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때 힘들게 이벤트에 참여해서 관심이 얻었는데 판매를 하느냐, 이런 굉장히 큰 항의를 해주셨었고, 이번에 저희가 모글이 음악단을 판매를 했을 때도 작년도 창천의 이슈가르드 디지털 콜렉터스 에디션 플러스 3개월 이용권 그 사전 결제 특전으로 줬던 아이템인데 이걸 팔아 버리느냐로 이제 좀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레터라이브 11회에서 한국판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 그 11회가 데이터 저장을 하지 못해서 그때 11회 종료 직후 데이터가 소실이 돼서 남아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좀 정식으로 말씀드리고자, 한국판 파이널 판타지 14의 어떤 아이템이나 운영 정책은 되도록이면 최대한 많은 분들이 가질 수 없는 아이템을 최대한 없게끔 하자가 기본적인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판매에서 드리는 선물 혹은 이벤트로 제공해 드리는 선물이라 할지라도 특정 시간이 지난 이후, 네. 특정 시간이라면 최소 1년 이후가 될 텐데, 특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그 뒤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저희의 모토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2015년도부터 게임을 하시는 분, 게임을 하시고 계신 분 손. 와. 네. 네. 2016년도에 시작하신 분. 네. 감사합니다. 2017년도에 시작하신 분. 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도에 시작하신 분들이 가장 많으셨고 2016년도가 두 번째, 2017년도가 세 번째였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저희는 전체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MMORPG 특히 PC 온라인 게임은 계속해서 신규 유저분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속이 불가능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규 유저가 들어오고 이제 순환이 되어야 하는 게임이 이제 온라인 게임인데 과거부터 플레이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과거에 획득한 아이템을 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라는 것도 저희는 굉장히 안 좋은 운영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그 저희가 앞으로도 그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아이템들은 특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뭐 이벤트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게 하건 혹은 크리스탈 샵을 통해서 판매를 하건 뒤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획득하실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한국판의 기본적인 운영 정책이니까 이 부분은 꼭 그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가지셨던 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때 특전이라고 해서 지금 아니면 못 낸다고서 구매를 했는데 왜 뒤늦게 와서 푸느냐 불만이다. 근데 그러면 뒤늦게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나는 그때 시작할지 못한 이유로 난 이 아이템 영영 가질 수 없어? 불만이야.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모두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그런 가지신 분들이 네. 그래서 특정 기간을 두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 부탁드리고 계속 그렇게 운영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기회를 제공하는 거지 뭐 이렇게 쉽게 푸는 건 아니고요. 네. 시간을 갖고 천천히 그 특전에 대한 건 충분히 늘리실 수 있는 후에 그런 기회를 저희가 만드는 정책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네. 홈쇼핑 중간에 상당히 무거운 얘기고요. 네. 다음 자료 화면 보여주시죠. 네. 네, 지금 판매하고 있는 또 아이템이 30% 할인을 하고 있어요. 네, 원조 뚱보 초코보랑 벤누 풀비리가 30% 할인을 하고 있고요. 민필리아 의상 세트, 이제 그 외에 새벽 혈맹 의상태에서 꼬마 친구 6종을 또 50% 할인을 하고 있으니 또, 네. 이게 또 많은 구매들 해주시고 있어서 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8월 22일 날 저희가 작년 불꽃축제 아이템을 또 판매할 예정입니다. 네. 수영복 굉장히 이쁘니까요. 네. 8월 22일 날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홈쇼핑은 여기서 끝입니다. 네, 끝이에요. 9월 달에 신규 상품이 나올 텐데 그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레터라이브 26회 2부에 준비된 내용도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레터라이브는 저희 앞선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6일 월요일 3.5 안내와 3.55라고 했는데 3.55와 팬페스티벌 서울을 알차게 즐길 수 있는 소식들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3부에서는요 네, 시작 전에 말씀드린 현장 Q&A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장 Q&A는 1인당 한 개의 질문만 받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목소리만 방송을 통해 나가고 카메라로는 잡히지 않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뭐 추가로 또 말씀해 주실 내용 있나요?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질문이 나올지 벌써부터 긴장이 돼서 손에 땀이 나네요. 네, Q&A 이렇게 라이브 Q&A가 정말 저희한테는 굉장히 긴장되는 시간이라. 네, 저희도 마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올해 초였던 것 같은데 네. 타 게임에서 이런 네. 현장 Q&A를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했는데 네. 온갖 욕설이 막 오고 갔던 기억이 있어서 그걸 제가 봤었거든요. 오늘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터라이브 26회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계속 예고드린 것처럼 현장 Q&A 시간을 실시간 라이브로 네, 방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현장에 오신 120분들께 즉석에서 질문 받고 즉석에서 네. 답변 드리는 형태고 네. 그대로 트위치, 유튜브,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여과 없이
방송될 예정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질문은 1인당 한 개만 받을 거고요. 네, 카메라에는 안 잡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뭐 기타 추가 다른 안내사항 없이 바로 Q&A 시간 가져볼게요. 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손들어 주시죠. 네. 네. 질문 손드신 분들이 네. 일단 요 앞에 계신 네, 말씀해 주시죠. 현재 3.4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까 봤던 것 중에는 4.0이 12월 달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도 12월 31일이 올해라고 치긴 하잖아요. 네. 혹시나 해서 네. 저가 군대 가는 날도 있고 네. 제가 적어도 4.0은 즐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2월 정확하게 뭐 대략 날짜를 잡아서 12월 뭐 10일 날에 정도의 예상을 한다. 홍련을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대략적인 것만이라도 다들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정확한 날짜는 팬 페스티벌 현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정말로 올해 안에 출시를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고 뭐 지진이나 전쟁 뭐 이런 천재지변 진짜 그런 게 아니라면 100% 올해 안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 사실 홍련의 해방자는 워낙 글로벌에서 굉장히 흥행한 타이틀이고 이번 4.0 기점으로 글로벌 아마 지난주에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포틴 이용자가 1,00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 1,000만 명에는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흥행하고 있는 그 패치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 PR을 정말 신중하게 잘 해야 훨씬 더 여러분들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양적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서비스로 그 PR을 오늘 Q&A에서 바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무게가 무거운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팬페스티벌 현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네, 올해 안에 반드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 갖다 주세요. 저는 좀 민감할 수 있는 서버 관련 문의 드리는데요. 그 지난 레터라이브에서 이제 서버 문제는 해결이 됐으니까 쾌적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 지인분이 그래도 서버 렉이 심해서 1:1 문의로 뭐 서버 렉이 심하다고 문의를 보냈더니 그거는 이제 컴퓨터 탓이다. 그 바이러스 체크를 해보라는 문의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정말 서버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때는 이제 원인 같은 걸 찾아서 해결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문의 답변을 보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툴이 있어요. 근데 그 툴에 아까 좀 상세 설명드렸지만 CPU 사용량, 뭐 트래픽 사용량, 뭐 메모리 사용률, 뭐 하드 이용률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체크하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게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한테 알람이 오는 시스템이고 서버가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관련자 수십 명한테 쫘르륵 가서 저희가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인데 그때는 저희가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서버 렉이라는 게요 굉장히 복합적으로 일어나요. 물론 저희도 이제 확실히 아까 그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저희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인지를 확실히 해서 이미 꽤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몇 주 전부터 스퀘어닉스 개발팀과 함께 상세한 보다 깊숙한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시점에는 일단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서버 렉이라는 게 물론 저희 쪽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원인을 찾고 있고요. 근데 그 외에 뭐 최근에 좀 있었던 뭐 바이러스 안티바이러스 쪽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네트워크 순단 현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돼서 일어나는 원인이 서버 렉이라서 그 시점에는 저희가 이제 그래서 했던 건데 그 이후에도 이제 그런 문의가 많이 오니 좀 종합적인 조사가 현재 깊숙이 진행 중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드린 점은 대단히 죄송하고 있고요. 대단히 죄송하고 스퀘어 개발 기술팀들도 굉장히 지금 딥하게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필요하다면 패치도 하고 혹은 그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면 다른 조치까지 감안해서 모든 해결을 하기 위한 모든 조치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네. 네. 부족하지만 뭐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쪽 그 네. 네, 마이크 갖다 주세요. 네. 아, 예, 저는 그 조금 미래의 4.0에 대한 질문을 미리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제가 전에 알기로는 3.0에도 신규 직업이 들어올 때 그 글로벌판 때는 굉장히 밸런스가 안 맞았던 몇몇 직업들이 추후 패치에서 약간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저희 한국 서버 들어올 때는 그게 미리 조정이 된 상태로 들어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점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해서 이제 3.4까지 계속 상향이 됐지만 근데 이번에 또 제가 알기로는 4.0 시작하고 나서 일부 신규 직업은 완전 이제 고정으로 자리를 잡는데 몇 직업이 심각하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오메가 형식이 들어오면서 약간 재밸런싱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아까 질문하신 분 바람대로 12월에 4.0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밸런싱도 미리 가져오시는 게 될까요? 아니면 그 처음에 처참한 밸런스 상태로 그냥 들어오는 게 될까요? 다음 주에 요시다 PD님을 만나요. 그래서 회의를 되게 장시간 동안 할 건데 그 회의 안건에 질문 주신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은 어떻게 하겠다를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게 결정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답이 되셨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글로벌 패치가 4.06 버전인데 밸런스가 잘 잡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4.06 버전의 밸런스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생각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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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 받을게요. 네. 저쪽 마이크 갖다 주세요. 네, 그 아까 디아뎀 제도가 개편되면서 잠시 동안 이용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그동안 그 체진부는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디아뎀에서 획득 가능한 건 당연히 체집이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네. 아, 안타깝네요. 네. 네, 바로 다음 질문 갈게요. 네, 여기 네. 그 앞에 네. 저 환상약 그 순위 언제쯤 또 뜨나요? 아, 그 원하셔서 여쭤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하시는 거세요? 네. 아, 그래요? 그 저희 다음 레터 라이브 한번 준비할까요? 네, 다음 레터 라이브 때 준비하겠습니다. 네, 다음 레터 라이브 27회에서 환상약 많이 마신 우수 고객님들 랭킹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네, 여기 갖다 주세요. 아, 이번에도 좀 민감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더 피스트를 막 이번 레트라이브에서 절대 놓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커뮤니티, 팬사이트 커뮤니티에서 시끄러워하고 있는 어뷰징 문제 그 건에 대해서 유저들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 방식이 진행되고 있는지 유저들이 그 진행 방도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고 공지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 정스프리건님께서 대답해 주실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지금 막 이제 많은 모험가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어뷰징 관련해가지고 이제 정말 디테일하게까지는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다 이제 오픈해버리면 그걸 또 역용해가지고 더 이제 치밀하게 어뷰징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어떤 조건으로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리는 누구누구를 잡아서 언제 하겠습니다 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열심히 찾았고 데이터들이 남잖아요. 게임을 하니까 이제 저희는 추억을 남기는 거지 이제 악의적으로나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부당적인 이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합당적으로 이제 저희가 제재를 하는 게 합당한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칼같이 찾아내서 칼같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재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제재를 하고 나서 누구누구누구를 언제 잡았다라고까지는 이제 디테일하게는 안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개인 정보기도 하고 그 개인 프라이버시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고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항상 이제 보고 쌩 까는 게 아니라 아이고 용어 선정 중 왜 싼 용어를 사용하시나요? 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희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이제 그 하나하나씩 이제 그 계정뿐만 아니라 그 캐릭터 관련 지인 캐릭터 뭐 IP에서 접근하는 그 모든 캐릭터들을 다 확인을 해서 이제 제재를 준비하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못 믿겠다. 너네들 안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예, 친구들과 함께 더 피스트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스트 즐겨주세요. 네, 즐겁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받을게요. 네, 조금 좀 사각지대에서 한번 받아볼게요. 저쪽, 네. 여기 맨 끝에 여성분. 여기 지금 여기 저예요 하고 보셨. 예. 파판 팬페스티벌 굿즈 판매 관련 질문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굿즈를 구매하려고 팬페스티벌에 참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왠지 그 굿즈 스토어 쪽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몰려서 오히려 다른 콘텐츠들의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리고 후반에 입장하신 분들은 앞쪽에서 굿즈가 절판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줄을 서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번호표를 배부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래서 일정 번호 때는 이 시간대에 오셔서 굿즈를 구매하시고 뭐 그런 제도를 할 생각이 있는지 질문 네, 드렸습니다. 그런 상세 안내를 레터라이브 27회에서 할 건데요. 좀 개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행사장에 그 2,800분이 오실 텐데 2,800명이 전부 다 줄을 서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물론 줄을 설 수 있는 일정 선은 있을 텐데 입장을 일찍 하면 일찍 줄을 서실 수 있겠죠. 근데 그 일정 수까지 줄을 서시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번호표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팬페스티벌 참여를 위해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먼 그 멀리서 오셔가지고 큰 비용 들여서 즐기러 와주시는 건데 여러분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저희 많은 스태프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서 동선이나 즐기는
그 코스나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정교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음 레터라이브에 생사하게 말씀을 드려서 하루 동안 정말 알차게 즐기다가 가질 수 있게 안내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걱정인 게 저희가 최초에 이제 팬페스티벌 생각했던 예산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뜨거운 반응을 보내주셔서 이제 그걸 확장하고 했더니 이제 처음 생각했던 예산보다 2.5배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굿즈는 일단 저희가 사봐야 되니까 굿즈 많이 샀거든요. 굿즈 많이 샀는데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선구매해서 파는 거니까 예산을 이제 많이 증액하고 사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지금 좀 내심 걱정되는 게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원하실 만큼의 수량은 아닐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네, 최대 많은 고민을 강구해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즐기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약간 보충 설명드리면 그런 지금 행사장 모든 존에 가장 최우선이 여러분들 줄 서고 계실 때 안전이거든요. 지금 안전이나 동선이나 이런 안전 혹시라 사고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선을 짜고 있으니까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을 최우선에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격도 다음번에 말씀드릴 텐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본 현지에서 하시는 것보다 비쌀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일본에서 그 대량으로 사서 운반 비용 플러스 관세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판매하기 위한 세팅 인력 인건비랑 뭐 수수료 이런 것 감안해서 다소 비쌀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세요. 근데 저희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팬페스티벌 현장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즐기기 위한 요소로 하나의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바로 받겠습니다. 네, 이쪽 D에 네. 아, 네 이게 좀 예민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우선 저는 팀장님한테 새싹 드렸던 분이고요. 네. 그 서버 터진 것에 대한 보상이 타게임에 대해서 너무 미미하고 유료 게임을 하는 유저 입장에선 불만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질문했네요. 아니. 이게 그 서버가 떨어진다라고 해도 한 개 서버에 동시에 접속해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몇천 명, 그러니까 수천 명의 분들이 한 개 서버에 계시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서버에는 수십 대의 서버에 나눠서 플레이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서버가 떨어진다라는 개념은 그 한 개 서버에서 수천 명의 플레이어가 플레이하고 있는데 수십 대의 서버 중에 한 개 서버가 떨어진 거라서 그 서버에 물려져 있는 분들 일부 적게는 수십 명, 뭐 많게는 뭐 2, 300명 정도가 떨어지고 나머지는 안 플레이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잠시 이제 튕겼다가 접속할 수 있는 수준인데 저희가 약관상에는 서비스 사이에 그러니까 불강력적으로 뭐 정책이 어떻게 되죠? 4시간 이상 서비스를 못할 경우에 3배 이상 보상 이런 개념의 보상이거든요. 이거는 정부 지침과도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준수하는 그런 그 약관을 준수하는 내용이라서 그런 간헐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세부 보상안까지는 어떤 게임에서도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편을 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서버 관리하는 서버가 수백 대인데 그 수백 대가 24시간 1년 2년 동안 한 번도 문제 없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PC도
간헐적으로 리프팅 되거나 꺼지거나 그런 경우가 간헐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서도 정말 그런 거 철저하게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간혹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보상을 어떻게 세밀하게 드리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 현상은 글로벌에도 똑같습니다. 워낙 그게 이제 빈도가 사실 똑같은데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거라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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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네. 지금 저랑 눈 마주치고 계신 남자분. 네.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뷰징 관련해서 좀 더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보면은 솔로 랭크 말고 파티 랭크 같은 경우 파티 매칭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저번에 어뷰징 때문에 문제가 한번 났을 때 보면은 단 한 번 해서 1전 1승을 한 사람의 경우에도 랭크에 7등으로 등재되었던 거 보면 사실상 매칭 자체가 아예 성립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 컨텐츠가 사실상 현재 죽은 컨텐츠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그 어뷰징 여부를 전혀 알 수 있는 방법 없이 그 매칭을 성립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이게 어뷰징인지 아닌지에 대한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없이는 이 파티 매칭 시스템 자체가 진입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예, 제가 일단 1차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을 주셨던 예로 지금 현재 시즌 3에서 이제 파티 랭킹 관련해 가지고 7분이 계시죠. 그 외에는 이제 없습니다. 예. 파티 랭킹 7분밖에 없다는 거. 예. 그 내용으로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 그 어뷰징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제 논지가 상당히 컸고요. 그리고 이제 대두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파티 랭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을 안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들 모아서 이제 즐기자 참여하자 해가지고 한번 이겨가지고 랭킹에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럴 경우는 이제 어뷰징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는 데이터들은 이제 그 단순하게 친구들 지인들이 모여가지고 밀어주기식이라든지 이제 어떤 특정 부분 누구한테 밀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게 과연 정상적인 플레이 범위 범주에 들어가느냐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밀어주기가 아니라 이제 그 참여하고 이제 도와줬던 분들이 이제 너도 나도 이제 같이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그래서 랭킹에 들고 상위가 되고 뭐 그랬으면은 저희도 이제 이 컨텐츠가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 만약에 이제 4대 4 해가 8분 뭐 10명 뭐 이런 식으로 랭킹에 다 1전 1패 뭐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남았다라면 이제 긍정적으로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 있었고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게 아니라 특정 부분한테 이제 밀어주기식의 형태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뷰징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성립이 됐을 경우에는 어뷰징으로서 이제 제재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어뷰징이 단순히 컨텐츠가 이제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뷰징이 아니다, 어뷰징 행위가 아니다라고 했으면 이후에 다른 어뷰징 관련 사례가 발생될 경우에도 이제 저거랑 우리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어뷰징을 안 했다, 그러면 전 애들도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뷰징 사례에 대한 기준적인 부분들은 내부 규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책적으로 잡고 있는 상태고요. 그 데이터적인 기반이나 이제 규칙이나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들은 이제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근거 자료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컨텐츠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봐주자라는 식으로 형태로 진행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게다가 시즌 1 때는 말씀하신 거가 적용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친선전이라는 모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그럼 바로 또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네. 지금 여기. 저, 네. 네, 뒤돌아 보신 분. 네. 아, 저도 서버에 관한 질문이 좀 다른 개념인데, 저는 오픈 베타 가르다 서버부터 시작해서 천동 1편을 즐기고, 잠시 접었다가 이번 율동편에 복귀한 유저인데 복귀하면서 느낀 게 새싹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창천 때도 많았는데 이번에 느낀 게 새싹이 엄청 많은데 혹시 통합된 건 이해는 하는데 서버 추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신규 서버 같은 거? 이거 답변을 잘 드려야 돼서 올해 초에 서버 통합으로 많은 분들께 예, 드렸던 그 상처와 그거는 제가 예, 영원히 안고 갈 저의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한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버 통합 시점 이후로 3.3부터 시작해서 3.4까지 정말 많은 신규 유저분들이 오신 것도 맞는데요. 각 서버에서 플레이하는 환경이 이전보다 많이 좋아져서 신규 유저분들이 안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3.4 업데이트 시즌에서는 3.0대 업데이트 트래픽보다 높은 트래픽을 기록해서 3.4대 가장 많은 유저분들이 즐기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실제로 올해 가입해서 플레이하신 분들이 굉장히 뭐 절반까지는 아니어도 진짜 많은 분들이 플레이를 하고 계시고 즐겁게 즐겨주고 계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근데 거기에 최근에 이제 뭐 잦은 서버 다운이 있었고 서버 렉도 발생했고 여전히 여러분들 불편 겪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간혹 유저분들 말씀하시죠. 서버 용량을 늘리라고. 서버 용량을 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서버 용량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서버 용량이라는 의미가 서버당 수용 가능한 인구수를 늘릴 수 있는 서버를 확충하라라는 의미로 저희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가능했으면 글로벌에서 70개에 가까운 서버를 운영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한 개 서버당 최대 수용 가능한 인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가 좋은 서버를 쓰고 병렬적으로 잘 분산시킨다고 할지라도 각 서버당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구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인구수를 초과하는 플레이어가 해당 서버에 진입하게 된다라면 이제 넘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사실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신규 서버를 오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글로벌 서버 이번에 4.0 홍련 해방제가 나오면서 특정 서버에는 대기 인원이 5천 명. 근데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그 제공을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좋은 버전을 제공해드리려면 저도 글로벌 버전을 필수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그 저도 하필이면 저도 5천 명이 서버에서 플레이를 했어요. 그 주말에 이제 하려고 저도 이제 접속을 했는데 대기가 5천 명인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죠. 9시간을 기다렸어요. 9시간을 기다렸는데 이제 하도 안 줄어드니까 이제 뭐 TV 보고 밥 먹고 딴짓 하다가 이제 갔는데 다시 그 타이틀 화면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9시간을 기다려서 로그인이 됐는데 글로벌에서도 워낙 많은 유저분들이 오시니까 접속해서 30분 동안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튕기게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접속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서 한국도 그렇게 할 건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9시간 기다려서 5천 명의 대기를 뚫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튕겨서 다시 했더니 4천 명. 예, 사실 그런 경우는 무조건 신규 서버를 오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규 서버 오픈이라는 게요.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막 만약에 저희가 홍련 해방자를 런칭을 하고 막 세계 서버다 막 대기가 3천 명씩 떴어요. 막 2천 명, 3천 명 뜨는데 들어가려면 5시간씩 걸려. 그러면 여러분들 완전 난리 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신규 서버 오픈에 그 상황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상황에 신규 서버 오픈 못해요. 그리고 올해 초에 여러분들께 그런 아픔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신규 서버 오픈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번 다시 서버 통합은 없을 겁니다. 진짜로. 두 번 다시 서버 통합을 진행하지 않을 거라서 신규 서버 오픈에 굉장히 신중하고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신규 서버를 미리 준비해놔야 그런 상황, 혹시 모르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픈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신규 서버를 준비하려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 단계인데 진짜로 4.0 홍련의 해방자가 런칭됐을 때 각 서버당 대기가 막 2천 명, 3천 명씩 떠가지고 막 플레이가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라면 신규 서버 오픈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막 너무 막 몰려가지고 못할 정도가 되면 오픈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만약에 오픈을 하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께 그런 혜택과 그런 방식이나 그런 것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직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플랜을 마련해야 되는데 팬페스티벌 준비되어 있고 당장 다음 달 3.5 패치도 준비되어 있고 아직 여러 개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어쨌든 여러분이 불편함 없이 준비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 운영진의 역할이고 몫이라서 만에 하나를 대비해 그 어떤 상황에서든 대응할 수 있는 준비는 해놓되 정말 신중히 대응하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답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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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네. 네, 여기 앞에 분. 네. 이게 한번 좀 말이 나왔었던 이야기인데요. 한국 팬페스티벌에서 이제 코스워드를 위한 탈의실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한번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팬페스티벌 뭐냐 콘테스트를 참여하시는 코스어를 위한 탈의실은 있는데
일반 이제 코스를 코스프레를 즐기려는 사람들을 위한 탈의실은 이제 제공되지 않는다고 한번 공지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도 이제 그 줄 서시는 거랑 이런 거를 이제 관리를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일반 이제 코스프레를 즐기시는 분들이 탈의실이 따로 없으면, 만약에 이제 화장실을 따로 이용하거나 이런 걸 이제 이용하게 되면은 다른 일반인들, 이제 이제 코스 하시지 않는 그냥 일반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코스어분들이 쓰고 있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되게 줄이 밀린다거나 아니면 이용에 되게 좀 그렇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탈의실은 다시 한 번 더 고려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지하철이라든가 또 이걸 코스프레를 또 하고 올 수도 없는 일이고, 물품 보관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코스프레 이제 콘테스트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탈의실을 일반 코스어분들, 이제 콘테스트를 참여하지 않는 코스어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 같이 해주시거나 이런 좀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도인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해합니다. 도쿄 팬페스티벌의 경우에는 코스프레 콘테스트 참가자에게도 탈의실을 제공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코스, 그러니까 일반인, 그러니까 팬페스티벌 참가자 분들의 탈의실도 당연히 없었고요. 그래서 그 일반인, 저희는 사실 코스프레 콘테스트 참가자가 너무 적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콘테스트 참가하지 않고 코스프레 하실 분들이면 그냥 콘테스트에 참석하시는 걸로 해서 그 이용하시는 걸 오히려 더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그 렌트한 유쿨이란 곳이, 그러니까 왜 진작 더 큰 데 빌리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거기밖에 없었고요. 거기 내에서도 탈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거기 로비가 있어요. 유콜 입구 로비. 로비 일부 벽면을 막아서 안 보이게 해서 거기를 이제 탈의실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프레 콘테스트 참가자분들을 위한 탈의실도 겨우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반인 참가자분들을 위한 탈의실을 구할 수 있는 공간이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걸 진짜 공감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하나, 일반 그 행사장 로비를 이제 그 천으로 막아서 이제 간이 탈의실로 만들어서 콘테스트 참가자들의 탈의실을 만든 관계로, 일반인분들의 탈의실을 만들기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점. 그래서 그 코스프레를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차라리 코스프레 콘테스트를 참가 신청하셔서 그걸 이용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팬페스티벌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나갈 건데, 진짜 꼭 그 다음번에는 보다 큰 곳에서 진행해서 그런 것까지 배려해서 고민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팬페스티벌에서는 그게 좀 다소 어려운 점은 부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질문 받을게요. 네. 네. 네, 여기 손 흔드시는 분 마이크 갖다 주세요. 아, 네, 저는 그 탈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 2인용 탈것은 지금 2인 초코보, 언약 초코보랑 그 다음에 그 뚱보 모글이, 그 외에
그 뭐죠? 친구 초대 그걸로 얻을 수 있는 그 나머지 그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 다른 탈 것을 혹시 얻을 수 없나 혹은 생각하고 계시나 그것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에 요지타 PD님께 여쭤볼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 레터라이브에서 제가 말씀드릴 네. 수 있는 사항이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있다면 네. 2인용 탈 거 준비하고 있는 게 있대요 정도만 말씀드리지 아. 그게 어떤 거래요? 라고는 글로벌에서 네. 정식 공개하기 전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은 아 굳이 2인용 예. 말고도 혹시 다인승 4인승, 3인승, 4인승 이런 네. 거요? 네, 어쨌든 어쨌든 다음 네, 주에 만나면 되니까 네. 다른 외형에 네, 이제 네.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아, 네, 4.0 관련된 질문인데요. 하우징 관련 질문인데 드려도 괜찮을까요? 말씀하십시오. 네. 4.0 업데이트 동시에 하우징이 같이 나오는지 아닙니다. 그럼 언제쯤 나올 수 있는 건지 글로벌 패치가 지금 4.06 버전인데요. 네. 지금 글로벌에서 4.0 패치가 된 지 약 두 달 정도가 지났죠. 예. 근데 아직도 하우징 구역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마 4.1 패치와 동시에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그렇다면 한국도 동일하게 4.1 패치 시에 실호간의 구역에 하우징을 구매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4.0과 동시에 구매할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가격 조정도 이루어지나요? 아마 3.3 패치를 통해서 모든 하우징 가격이 동일화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같은 가격으로 판매가 될 겁니다. 네. 네. 네, 다음 질문 받을게요. 네, 저기 맨 끝에 네. 네, 저는 그 둔스카라는 명칭을 보고 든 생각인데요. 번역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네. 뭐 좀 무거운 얘기는 아니고 천둥편 4층에서 우리가 쪼리라고 부르는 그 친구들이 네. 아르히데우스에서 아리다이오스로 일괄적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아르히데우스는 들어본 이름이고 아 이거 알렉산더니까 이렇게 했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리다이오스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변경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히브리어였나?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혹시 괜찮으면 지금 저희 로컬라이즈 매니저분을 모시고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 그분도 기억 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요. 저희가 확인해서 그 자유 게시판에 그 올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 로컬라이즈 관련돼서 그런 이제 로컬라이즈 질문 주신 김에 그 아르데이우스 예, 아르히데우스 예, 아르히데우스 를 비롯해서 이제 로컬라이즈 한국판 용어 관련돼서 이제 여러분들께 많은 지적을 받는데 지금 홍련해방자 번역까지 이제 다 포함하면 대략 한 900만 자 가까이 돼요. 근데 900만 자라는 분량이 어느 정도냐면요.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 두꺼운 책 있죠? 네. 예. 그게 15만 자에서 20만 자예요. 그거 한 권이 15만 자라고 가정을 하면 900만 자면 엄청나죠? 네. 예. 60권 이상. 그래서 저희가 그 진짜 여러분들 그 파이널 판타지 14의 텍스트량이 어마무시하게 정말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많은 것들을 아까 일부에서 저희 이제 로컬 큐레이팅 분들이 인사를 드리고 스퀘어 엔엑스에도 한국인 감수사분들이 계세요.
철저히 감수한다고 하는데 다 한 번씩 보긴 하지만 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용어들에 대해서 지금 질문 주셨는데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근데 그게 저희가 관리하는 툴에는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일일이 다 왜 어떤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하고 즉석 답변을 해드릴 수 없다라는 점은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빛의 형제 다섯, 그 김인섭 운영팀에 있다가 로컬 퀴즈로 간 인섭 씨가 빛의 형제 다섯으로 자유 게시판에 관련된 내용을 답변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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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 받을게요. 네, 이쪽. 네, 저는 팬페스티벌 굿즈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만약에 현장에 준비된 굿즈가 다 매진되지 못하고 남아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분을 하실 건지 다음 팬페로 넘기거나 아니면은 판매를 하시거나 팔아야죠. 그게 궁금해요. 팔아야죠. 만약에 현장에서 저희가 판매하지 다 판매하지 못하고 남는 게 있다 그러면 이런 레터라이브 현장에 오신 분들을 통해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근데 온라인 판매도 하기도 이게 소량이라 뭐 사이즈도 막 스몰 남아있고 2X라지만 남아있고 이런 거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팔아야죠 저희 제가 이거 처음에 대표님한테 보고 드릴 때 어느 정도 들 거니까 할게요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해서 진행하세요 라고 어렵게 승인을 받고 준비를 했는데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최초 계획했던 것보다 2.5배가 늘어나서 이렇게 됐는데 하겠습니다 뭐야 처음에 얘기했던 거 너무 다르잖아 자신 있어? 자신 있습니다 어쨌든 예 그래서 남으면 팔 거예요. 방식은 고려를 해볼 건데 저희 그 유저분들이 되게 많아서 고맙게도 그런 그쪽 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 거 하면 그 저희 열혈 유저인데 자기네랑 같이 하자고 이런 제안을 해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되면 그분께도 연락을 드려볼까요? 고맙게도 먼저 제안을 주셔서 그래서 뭐 팔 거 남으면 팔아야죠.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또 이어서 받을게요. 네, 이쪽에 마이크 갖다 주세요. 여기. 네. 아, 저도 팬페스티벌 질문인데요. 팬페스티벌 티켓 중에서 이제 그 전에 했던 경우에는 동반자 포함해서 이제 2인 판매가 가능했었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제 동반자가 신분증만 제시하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팬페스티벌은 이제 팝판 유저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그 팝판 유저임을 확인할 수단을 혹시 따로 마련하셨는지 아니면은 그냥 신분증만 하고 끝나는 건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팬페스티벌 최초 기획했을 때는요. 사실 팬페스티벌에 오실 정도면 정말 파이널 판타지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한 분이 예매해서 뭐 부부분이 오실 수도 있고 커플이 오실 수도 있고 혹은 혼자 그 예약했지만 같은 자유부대 분들이나 언약자랑 같이 갈 수도 있는 걸 감안해서 1인 2매 구매를 가능하게 해서 사실 1인 2매를 구매하신 분의 동반자는 그냥 성인 확인만 할 생각으로 판매를 개시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인 2매를 구매하신 분은 팝판 유저 인증이라기보다는 성인 인증만 받고 사실 입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간과했던 점은 진짜 팬페스티벌 참가를 원하시는 분이 그렇게 진짜 많을 거라고 진짜 저희 불찰이었는데 예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2차 판매는 진짜 저희 유저분들만 모시기 위해서 1인 1매 판매를 진행했던 거였고요. 어쨌든 아직 진행하지 않았지만 이번 팬페스티벌 실제 진행하고 나면
많은 것들이 많은 부족한 것들이 보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다 취합해서 최대한 보완해서 다음번 팬페스티벌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쪽에 네, 손 흔드시는 분. 네. 저 매나 말 이벤트 이제 안 하나요? 제가 아직 리바마를 못 먹어서. 그것만 먹으면 기린이 완성되는데 리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하드코 대리님 말 관련 이벤트 저거 저분이 하시거든요. 그런 거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매도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매는 안 되고요. 아. 그 말반이라도 말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말 자체 호루라기가 완전품만 드랍이 되지 그 외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벤트로 드렸던 거고 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아마 시간이 지나더라도 완전품을 드리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이미 두 번 정도 유사한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말을 드린 적이 있고 매 관련해서 우상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반응이 워낙 좋으셔서 예,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예, 아직 저기 앞에 앉아계신 분들의 컨펌이나 그런 것들이 완료가 된 적이 아직 없고요. 일단 좋은 방향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 매 관련된 이벤트는요. 저희가 4.x 시리즈를 서비스할 때는 가능한데 저희가 3.x 버전 시리즈를 할 때는 안 됩니다. 그때는 게임에서 플레이하셔야죠. 네. 그리고 말은 아마 준비하면 제가 긍정적으로 해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유 게시판 통해서 그 아르다이오스 표기 관련된 거 답변 드리겠다고 했는데 저희 스텝이 카톡으로 알림을 주셔서 바로 드리면 아르다이오스가 그리스어 발음 규칙에 따른 올바른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스어 발음 규칙에 따른 올바른 표기법이 아르다이오스. 네. 네. 저희가 이런 거 다 기억 못해요. 이런 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을게요. 네, 저쪽 남자분. 네. 근데 저희가 시간, 저희가 2시 반부터 진행을 해서 지금 6시거든요. 한 이제 뭐 지금 질문은 이제 듣고 3개? 딱 3개? 네, 3분 정도. 딱 3분만. 요분 네. 빼고 3분. 포함해서 3분. 포함해서요? 네, 포함해서 3분. 아 빼고 세분 하죠. 네, 빼고 세분 하죠. 네. 말하면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그 룩 이런 거 괜찮은 거 보이면은 이게 막 확인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들샤에서 이제 괜찮은 무기를 하나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조디언 웨폰이더라고요. 이제 그 옛날 거잖아요. 좀 옛날 거는 이제 좀 완화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트마였고 12개 다 모으고 이제 황도 12문서 열었는데. 아니 놀라가지고 바로 이제 덮어버렸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획득 조건을 좀 완화시킬 계획이 있는지. 아니무스요? 아니무스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네. 네네. 그거 진짜 많이 완화된 거예요. 그게요? 네. 그게 진짜 많이 완화된 겁니다. 아 진짜요? 네. 그거. 그거 훨씬 더 어려운 거였어요. 지금 많이 완화된 겁니다. 아 제가 웬만해서 하드 컨텐츠를 잘 안 하거든요. 지금 네. 많이 한 게 네. 극 소피아인가? 네. 그게 지금 최대라 가지고 네. 아 몰랐네 아유, 이거. 아니요. 그 진짜 많이 완화된 거니까 그냥 즐겨주세요.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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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또 바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세 개의 질문 남았습니다. 네. 이쪽. 네. 아, 그 신생 이벤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저거 최코태님 커머가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직접 하지 만드신 건가요, 그 커머를? 제가 만들었으면 훨씬 더 멋있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네. 네, 네. 8월 21일까지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제 두 개 남아서 네, 여기 한번 갖다 주시죠. 네. 네. 저 펜페 관련 질문인데요. 이거 혹시 이게 일본에서 디렉터분들도 오고 그러잖아요. 혹시 한국 성우분들 초빙하실 생각 있어요? 한국에서 더빙 해주시고 저희 실적으로 저희가 많이 듣는 목소리는 그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생각 있으신지 하고. 저희가 이거는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쿠루루가 현장에 옵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그럼 재미 없잖아요. 그건 아닌데. 그럼 아니 그런 식 아니 아니요 이런 거 저희가 안 알리고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일단 뭐 생각은 네. 저희도 해보고 있는 사안인데 뭐 어떻게 될지는 네. 예. 네. 그냥 네. 누군가의 목소리는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바로 다음 질문 받을게요. 네. 앞에 분 아까부터 계속 들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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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갑자기 이제 질문이 붕 뜰 수도 있는데요. 그 홍련이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글로벌에. 근데 홍련에 그 창천에 나왔던 극마신들 그 꼬마 친구들이 나오는지 너무 궁금해서 되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없어가지고. 라바나나 이런 그 창천 꽃신들 엄청 갖고 싶은데 아직 소식이 안 들리더라고요. 일부는 있는데요. 일부는 있는데 다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저기 여쭤볼게요. 요지타 PD님께. 네, 감사합니다. 네, 여쭤보고 다음 레터라이브에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계획이 있는지 만들고 있으면 만들고 있대더라. 근데 언제 어떻게 나올 거라더라 이런 거 못 알려드리는데 만들고 있대더라 뭐 이런 거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오는 소식만 들려서 기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마지막 질문. 네 마지막 질문 받을게요. 질문 다양성을 위해서 이제 펜페나 뭐 서버 관련된 질문을 약간 배제하고. 아니야 그냥 자유 질문이죠. 근데 중복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자유 질문으로 받죠. 네 그러면. 아니면 여러분 괜찮으시면 좀 더 할까요? 네. 네? 일단 빨리 질문 받으시죠. 네. 네, 이쪽 분. 네. 아 이거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에우르제아 카페를 네. 한국에서 아~ 네. 만드실 가능성이. 나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판 파이널 판타지 14 서비스를 제가 담당하게 그러니까 처음 스타팅부터 제가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의 워너비 리스트가 몇 가지 있어요. 언젠간 꼭 하고 말겠어. 예, 그 중에 하나가 에우르제아 카페를 하고 싶긴 합니다. 근데 이게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이런 그 프랜차이즈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국가다 보니 이런 프랜차이즈 IP 산업의 음식점들을 협약을 맺어서 하는 전문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랑 협약을 맺어서 이제 파이널 판타지 14 관련된 메뉴를 그쪽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개발하고 메뉴 개발해서 판매하고 하는 서비스인데 한국에는 그런 업체가 없어서 만약에 그런 걸 한다면
직접 그런 메뉴 개발하고 판매하고 레스토랑 운영을 해야 되는 거인 거죠. 그리고 사실 저희도 이제 스퀘어 엔엑스로부터 파이널 판타지 14 IP를 대여해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거라서 이제 그런 음식 사업을 하려면 또 별개의 또 IP 계약을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모로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은데 당장은 좀 어렵긴 한데요. 제가 한국판 계속 감당하고 홍련의 해방제를 통해서 막 하늘로 날아오르고 막 뚫어오르고 막 번창하고 그러면 예, 사회 워너비리스트 중에 하나였던 팬페스티벌을 한 것처럼 언젠가 에우르지아 카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가 네. 이번 레터라이브를 와서 이제 음식을 맛볼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퀄리티가 훨씬 좋고 이제 괜찮아가지고 아무래도 저 우리 흑염룡 이상준 씨 잠시만 우리 팬페스티벌 현장에서 판매할 음식들 이름을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기억나는 것만 아, 기억나는 거요? 네, 장명을 흑염룡 이상준 씨가 직접 하셨습니다. 다들 아메리카노 좋아하시잖아요. 아메리카노 이름이 차가운 심해의 림사로미사 아메리카노고요. 네, 다들 콜라 좋아하시죠? 아, 시원한 콜라 좋아하실 것 같은데 콜라 이름이 꺼지지 않는 불멸의 울다 콜라고요. 그리고 컵밥 좋아하시나요? 네, 컵밥이 보통 이제 밥과 반찬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시안 프라잉 컵밥입니다. 네, 일단 이 정도만 하겠고 메뉴가 더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팬페스티벌 현장에서 저와 함께 하시죠. 네. 네, 뭐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질문 딱 세 개만 더 받고 끝낼게요. 네. 네. 네, 이쪽 바로 제일 먼저 손 드신 분. 네. 요번 아니 지난번에 창초 때는 그 패키지 발매를 안 했었는데 혹시 요번 홍련 때는 패키지 발매 하셔서 좀 판매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제 주변에 지갑 전사들이 좀 노리고 있거든요. 그 예전에 Q&A 때 나왔던 질문이었는데요. 이번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똑같은 질문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팬페스티벌에 집중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팬페스티벌 예산이 압도적으로 늘어나서 예, 4.0은 진행하지 않고 나중에 5.0 때 여력이 된다면 준비해보도록 고려할 예정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여성분. 아까도 계속 흔드셔서 네. 마지막 질문 만들어보라 분. 예약인가요? 네. PVP 관련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업데이트로 총사령부 상관없이 입장이 가능하게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전장 관련으로 현재 얻을 수 있는 칭호라던가 탈 것들의 승리 업적들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동일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매칭? 네? 그러니까 매칭만 되지 다른 건 똑같은 건가요? 네. 동일합니다. 들어간 사령부 그 본인의 총사령부에 따라서 되는 거라서요. 전혀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네. 네. 바로 앞에 분에게 마이크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한 팬 커뮤니티 사이트에 소문같이 들리는 이야기인데요. 네.
4.0 클라이언트를 뜯어본 사람이 그 안에 한국 이름이 적힌 서버와 콘텐츠 서버가 존재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니까 그 글로벌 서버 클라이언트를 네. 이제 속히 말하면 까본 사람이 있는데. 네, 능력자분들 많으시죠. 네. 그 능력자분이 네. 그 안에서 한국 그 KORE 들어간 한국 서버와 네. 한국 콘텐츠 서버가 네. 존재했다는 거를 네. 그 글을 올리셨었어요. 네. 근데 이것이 좀 어떻게 아. 혹시 글로벌 서버에 같이 아, 들어가게 될 것인지. 그게요. 아,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글로벌로 갈 일이 절대 없고요. 저희는 아이덴티티 엔터테인먼트에서 계속해서 한국판 파이널 판타지 14를 계속해서 서비스에 나아갈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게 아마 저희가 혹시 아까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 혹시 모를 홍련의 해방자 때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분들이 오셨을 경우를 대비해서 신규 서버를 오픈하려면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대비해서 신규 서버를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아마도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게 글로벌에서도 점점 이제 글로벌과 한국 서버와의 격차가 가까워지면서 글로벌에서 글로벌 버전 개발할 때 한국판도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아마 또 참 안타까운데 저희가 그 생각하고 있는 서버명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저희가 신규 서버를 오픈한다면 예를 들어 신규 서버를 오픈한다면 그 명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서 진짜 여러분들의 기존 서버가 꽉꽉 차서 플레이하지 못할 환경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방침과 함께 할 건데 어떻게 할지 아직 아직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고민해 나가야 되는. 근데 단지 만약 그런 상황을 저희가 대비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 닥치면 그냥 그런 대기 수천 명의 상태로 계속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일련의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로 이전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약 1시간 넘게 지금 다양한 Q&A 질문을 받았고 네, 답변을 드렸는데 현장에 오신 분이나 지금 시청하고 오신 분이나 만족할 만한 네, Q&A 시간인지 모르겠네요. 네. 궁금증 많이 풀리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풀리셨나요, 궁금증? 네. 거의 4시간 가까이 했어요, 저희. 2시 반에 시작해서 지금 6시 15분이거든요. 네. 지루하시죠? 재밌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어레트라이브 26회 3부까지 이제 저희가 모든 준비된 내용을 마쳤습니다. 네. 파이널 판타지 14 2주년을 기념으로 참여해주신 120명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끝으로 최정현 실장님과 정재현 팀장님의 또 인사말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무사히 2주년 맞게 해주신 현장에 계신 120분을 포함해서 모든 한국 서버 유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모든 한국판 스태프들이 최선을 다해 좋은 운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좀 이슈가 많아요. 팬페스티벌도 준비하고 있고 네. 올해 안에 홍련의 해방자 런칭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도 하고 있어서 유난히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좋은 서비스로 보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2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랑 감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떠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지난 2년 동안 감사하고요. 앞으로 뭐 1년, 뭐 3년 계속 쭉 이제 저희들은 서비스를 팝팝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저희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서비스를 하면서도 뭐 실수도 있을 거고 부족한 부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지금처럼 앞으로 해왔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많이 소통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희만의 파이널 판타지 14가 아니라 모험가님과 저희와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파이널 판타지 14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시간 동안 그 스프링건 모자 쓰고 있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 부러워요. 네, 그럼 레터라이브 26회 3부까지 마무리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